디코도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혹시 디코 들어오실 분은 들어와 주시면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햄피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찬찬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이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위플레이라는 네 위플레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왔어요. 가끔가다 가볍게 게임을 가볍게 즐길 수 있을 때 이런 보드게임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뭐냐 아무튼 뭘 쌓을 수 있고 아무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디코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디코 혹시 들어오실 분들은 디코와 들어가시면 되고요. 페어니 고아 안녕하세요. 큐더블리안이 2000캐시를 기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괜찮은데 고박스보라뇨. 노래방도 있고 이거 컬러턴이라는 건데 이거 그거 뭐지? 지금 투네에서 이벤트로 2000원 그냥 주네요. 진짜요? 2000원을 그냥 준다고? 고아샤 안녕하세요. 나 가볍게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목이 있나? 위플 업데이트 귀찮으니 저 좀만요. 아 내라 즐고시까지 오 진짜요? 이렇게 같은 그림을 찾기를 해가지고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면 됩니다. 저 하고 있고 이 사람도 하고 있고 에? 뭔 소리? 소리 꺼져 있어요? 아아 아니 내 소리 켜져 있을 텐데 다른 분들 소리 안, 게임 소리 안 들려요? 그니까 들리실 텐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거 같아. 맞아, 디코 소리만 듣고 있지. 그렇지, 내가 지금 디코 들어가 있거든. 아, 진짜 깜짝 놀라게 방송 다시 시작할 뻔했잖아요. 우리 엄지님, 엄지님 때문에 내일 제주도 가시는 엄지님 때문에. 어제 방송 끝나고 비정규 방송으로 테트리오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감사하게. 리그? 그것이 테트리오니까 그렇죠. 인정합니다. 봐요. 알파카 준비. 오, 진짜요? 멋진데? 알파카 준비하는데 왜 오케이 됐어. 예. 결국 오 롯데월드 현장 가스.
현장 학습이라. 뒤팀만 쓰니까 나중에 할게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 하다가 화나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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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시네. 근데 사람들이 말이 없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말이 없으니까. 아 포화는 제가 못하기 때문에. 나 이거 빌드 같은 거 그 화면에다 띄우고 연습할 거야. 그럼요 와주셔야죠. 당연하죠. 와야 돼요. 보스나리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막 와 장난이 아니네. 솜 케이크. 아 안돼요. 시험 공부하셔요. 예 시험 공부하세요. 시험 공부. 나 지금 뭐 한 거지? 싹 없는데. 기다려봐 줄테니까. 네 친구 추가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이게 위플레이라는 게임입니다. 에헤이 좀 더 일찍 가져가지. 됐고 알파카 같이 해요 우리. 아유 아 뭐야 왜 이게 왜 지펴져. 망이라니. 아직 포기하긴 일러. 나에겐 아이템이 많이 있다고. 좋아요 기다려봐요. 꽃이 못 볼 수도 있지. 뭐야? 왜 끊겼을까요? 왜 끊겼을까요? 깜짝 놀래라. 마치 딱 끝났을 때 노시그널 떴어. 자 어쨌든 이런 게임입니다. 캐치마인드도 같이 할 수 있고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가능합니다. 없어진 게임도 있어. 오목이 없어졌어. 아니 오목이 여기 있구나. 나이 몇 세로 하셨어요? 같이 하고 하셨대요. 나이는 다 속였어요. 저 나이 다 속였어요. 아마 두 살인가 세 살로 되실 텐데. 두 살인가 세 살로 되실 거예요. 왜요? 아니 그니까 그만큼 속였다 이거죠. 그만큼 속인거죠.
저랑 같이 오목 한판 두실 분 모집합니다. 제가 오목으로 또 여러분들 또 제가 울리겠습니다. 제가 울려드릴게요. 제가 잠깐만 오목이면은 또 그걸 해야지. 그 뭐냐 아이고 이게 아닌데 라이어 게임도 있고. 왜 노시건이 자꾸 뜨지? 왜 자꾸 노시건을 할 때지? 이상한데? 자, 어쨌든. 아니, 뭐야, 저 지목건은 안 써도 돼! 지목건을 왜 썼어요, 검은콩님. 그리고, 테트리오 지목건을 왜 써? 오목 있습니다. 룸 개설 초청하기 검은콩님. 자, 그러면은 바로 예측 시스템 열어놓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예, 성인, 예, 성인, 할 수 있어요, 네. 들어오셨죠? 자, 검은 콩님이 이기실 것 같으면 2번을, 고스네리가 당연히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쵸. 고스네리, 이 와중에 강해졌다. 검은 콩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걸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네, 고스네리 질 수도 있거든요. 믿지 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힙니다. 발등이 아니고 머리가 찍힐 수도 있어요. 오목! 오목! 달래님, 고 안녕하세요. 좋아요. 친추 어떻게 하죠? 고스나리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따 게임 한번 시작할게요. 햄피치님. 준비 준비 마멘이 준비 준비하세요. 됐어. 오케이. 자 봐요. 이제 고스네리가 이길겁니다. 검은색 먼저. 자 시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추 어디셨.. 이거 끝나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최고의 공격은 공격이다. 하나막님, 리칭님, 고아 안녕하세요. 너무 티나게 공격했나? 너무 티나게 공격하면 안 되는데. 일단 한 수를 버리자. 아, 디코 들어와도 돼요. 지금 디코 들어와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들어와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이미 디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햄피치님, 그런, 칭찬인데, 분명히 칭찬인데,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이, 뭔, 예. 분명히 칭찬이 맞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네. 연세라니요. 이러다가 연배 나오고, 막, 생신이 언제고, 막, 용안이 어떻고만 나오겠어, 진짜. 오, 지금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내가 이 고시나리한테 진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강해졌지? 아 전가요? 아 저구나. 아 나였구나. 제가 어디다 뒀어? 아 나였구나. 아 미안해요. 제가 아, 머리 안 굴리고 있었는데. 예. 아 젠장. 나였는지 몰랐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나 졌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이거 와 아니 나 뒀는지도 몰랐어. 자 다음 판 하실 분. 자 일단은 잠깐만 들어오시기 전에 친구 추가부터 먼저 하고 잠깐 기다려봐요. 친구 추가 어떻게 해? 아 친구 초대 아닌데 포인트 냠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고바스보 고바 6전 6승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맞지만 이거 친구 추가 어떻게 하지? 이거다. 아이디 알려줘요. 아이디 알려줘봐요. 아이디 알려. 햄피치님 아이디 어떻게 해요? 햄피치. 없는데요? 햄피치가 없는데. 햄피치 요까지 채워야 되는 건가요? 아닌데. 램램님은 친구 추가 돼 있지 않나? 뭐야 본의 아니게 아 만들고 올게. 그렇죠 아이디 만들고 오세요. 아닌데 저는 아이디 뜰텐데. 자 내가 이게 친구 추가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여기서 봐요 이런 식으로 다 고스나리 아무튼 많아요. 마운틴 오케이. 나의 유저 아이디 고스나리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 영어로 돼 있잖아. 영어로 고스나리 이거 친추하시면 됩니다. 이거 친추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 저랑 붙으실 분 포인트 그 뭐 있냐 어떤 걸 써야 되냐 그걸 쓰시면 되는데. 아 뭐야 아니야 난 누른 적 없어. 햄피치 맞아요. 아 테트리오 이거 아닌데. 아, 내가 따로 1대1 그거 없었나? 아 포인트 없구나. 아니요 잠깐만요. 왜 내가 춘추하고 했지? 피트치구나 피치. 친구 추가 오케이 됐어요. 따로 또 만들죠. 그래야겠어요. 이거는 포인트를 많이 하지 않게 조금씩만 잠깐만 기다려요. 300 아니 그거는 테트리오 거 여기 거랑 관계가 없다고.
잠깐만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야, 지금 뭐 하고 있냐? 300이 딱 적당한 것 같으니까 3000으로 하겠습니다. 만들었어요. 300으로 만들었습니다. 천포 생각보다 싸. 아, 진짜요? 일단은 먼저 쓰신 분, 램램님 저랑 같이 하실래요? 잠깐, 램램님이 먼저 천포를 쓰셨으니까, 램램님부터. 고아,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아니야, 1000포인트 먼저 쓰신 분이 있어. 1000포인트 먼저 쓰신 분이 있어. 그래서 그분 먼저 하고. 빨리 레디해요. 잠깐만, 이거. 안 했는데? 그거 안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번에는 신선으로 하죠, 뭐. 와, 감기 조심하세요. 또 감기 걸린 것 같아. 적당한가? 적당한가요? 공격이 너무 직설적입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진 거야. 죽을 뻔했다. 바둑 아니에요, 오목이에요, 오목. 이게, 제가 이제 휜돌이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 아, 그거는 제가 실수했어요. 인정합니다. 뭐지? 일단 막을 것좀 막고. 막자. 일단 막고 시작하는 거야. 이거 바둑 아닙니다. 바둑 아니에요. 뭐야? 오, 뭐야? 잘못 떨어질 뻔했어. 저작권 얼마인가? 저작권이 있어요, 이거? 자, 와요, 이제. 들어와. 이제 들어와. 출체, 오! 골스나리가 잘하고 있다니! 아무도 믿기지 않겠지만, 공격권을 제가 뺏었습니다. 아, 뭐야, 아, 이상하게 넣었어, 아!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대찌님, 출첵 감사합니다. 뭐 하시는 거지? 이겼는데? 이겼는데? 이겼는데?
이런 거를 골랐어야 했는데. 안 되는구만. 랩랩님은 안 되는구만. 다음 누구예요? 산님이었나요? 마운틴 어딨어? 여기, 오케이. 들어와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합니다, 저도. 예측 시스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기니까 30분, 30초로 해가지고. 100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데요? 아, 안 되는구만! 랩네님은 저한테 되지가 않는군요. 네. 아, 이거 뭐, 예, 아, 재미가 없네요. 오목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저를 자극을 시켜주세요. 예, 디코 들어가라고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디코 같이 참여하자고 해서, 디코 해도 되니까, 이땐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자, 샷님 대 고스나리. 자, 저한테 자극을 주셔, 샷님. 저에게 자극을 주세요. 네. 저에게 자극을 주세요. 샷님, 저에게 자극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아야 되나 일단은? 막자? 자, 자동스럽게 두 개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빌드를 못하게. 내가 우선권을 지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내가 우선권을 지게끔. 죄송합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샷님. 죄송합니다. 자,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제가 이겼습니다. 졌다! 졌어! 우와! 야, 나 지금 저거 못 봤어. 나 저거 못 봤어. 야, 나 지금 너 두고 나셔봤어. 와, 나 지금 두고 나셔봤어. 나 두고 나셔봤어. 와! 와, 두고 나, 와! 저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시다니, 샷님. 아주 감사합니다. 우와! 이질아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수, 그 실수도 실력이니까. 그 다음 누구예요? 햄피치님. 햄피치님 제가 바로 초대해드립니다. 일로 와요. 안 되겠어. 아, 햄피치님 저한테 신선한 자극을 주세요. 예. 네. 아, 그리고 이 1대1권에 고스나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붙을 수 있어요. 네. 다른 분들하고도 붙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썼는데, 아니, 그래도, 잠깐만, 그 전판에, 못하셨던 분 있으니까, 못하셨던 분 위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저기, 검은콩님 초대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 솔직히, 좀 떨리지 않았어요. 아, 이거 내가 졌네, 라고 했는데, 고시나리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 기회를 포착하고 이기신 거 아니에요? 우리 샷님. 아니, 수업으로, 수업 화이팅, 살아서 돌아오세요. 솔직히 이거는 중고등학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실력이 곧 오빠, 누나, 형, 언니입니다.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이겼는데. 아니요, 이런 거는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나이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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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라? 어? 진짜 이렇게 져준다고? 햄피치님? 져준다고? 아니 져준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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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불쌍해 보이네. 자존심 불쌍해 보이네? 뭐라고요? 실수였다고 말씀해주세요. 실수였다고. 일단은 예측 성공. 뭐야! 4포인트 거신 분! 자 4포인트 이르셨다. 다음! 다음! 검은콩님 어딨어? 아 같이 검은콩님 한판 하고 잠깐 기다려봐요. 아니 저분 실수하신 걸 거야. 실수하신 걸 거예요. 관계없어요. 초6이 아니고 46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이런 드립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아까는 제가 모르고 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하겠습니다. 네. 2%의 가능성 제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1%를 거신 분이 누구예요? 이럴 거니까 고스란히 믿지 말던가. 고스란히 님이네. 야, 1%도 아깝다는 얘기잖아 지금. 걸고는 쉽고 포인트는 아깝고. 자, 디코에서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돼요. 뭔 소리예요? 제가 이깁니다.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졌네.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나 왜 못 봤지? 왜 못 봤지, 이거를? 아, 삼삼 만들려고 저걸 못 봤어. 아! 아! 아, 이게 탐욕의 눈이 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 탐욕의 너무 눈이 멀었어. 다음 누구예요? 다음. 다음. 아, 그렇구나. 들어와요. 고스란히님 들어와요. 어딨어 고스란히님. 아니 콩님 쉽죠 저분.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쉽다뇨. 다음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다른 게임 할 거예요 이제. 자 고스란히 고스란히 대 고스란히. 예. 고스 나리 대 고스 란입니다. 저 정확히 투표하셔야 돼요. 네, 고스 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고스 란이가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저기 고스 나리 그 프로필에다가 고라니로 얼굴로 해쇼 만들었어. 와 진짜 생활실 PTSD 오지네. 아니에요. 이거는 나이랑 관계없어요. 나이랑 관계없습니다. 이거 끝나고 로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저 고라니, 저 고시나리, 네모 게임. 나리님 믿어도 되죠? 어 누군가 얘기하신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막아주고. 나타님이네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아셨지? 아, 지겠는데? 뭔가 느낌이 싸한데? 내가 고라니한테 진다고? 목소리. 아무리 제가 2포를 걸었다지만. 지금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지금? CPU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고라니님! 고스나리 짭한테 질 수 없다. 내가 다 져도 고스나리 짭한테 지진 않는다. 지겠다. 자,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지금이야말로 집중해야 되는데, 끝났네, 게임. 아. 게임 터졌네. 아! 됐어요. 일부러 터트린 거예요. 네. 아! 졌어요. 알아요. 아! 고라니한테 졌어. 아! 다른 게임 하죠. 이거는 저랑 적성이 안 맞는 게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노 할까요? 우노! 자, 아무나 들어와요. 천자씬으로 들어와요. 은어! 해본 적 이지 이지라뇨.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굿시나리가 원래 어려운 캐릭터인데 여러분의 실력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쉬워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네, 헛소리입니다. 어떻게 못하는 거 맞아요. 네, 못하는 거 맞아요. 솔직히 이 게임뿐만이 아니고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케 들어감. 저희 고스나리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 나리님 친주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어, 샤님 들어오셨고. 알겠어요. 자주 놀러와요. 됐당. 한 분 더. 왠지 햄피치님 들어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요. 아싸, 감사합니다. 들어와요. 바꿔주셨어요. 아싸. 자, 디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디코로 같이 소통하고 싶은 분은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하나타님이 아이디가 어떻게 되지? 저요? 그러게요? 나 왜 닉네임이 거지? 일단 네 고양이. 어, 들어오셨나요? 네, 고양이 친구 추가. 네. 일단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기죠. 자, 이건 제가 이깁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미리 이긴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카드가 최대한 많으면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반대로 알려줘야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아, 갑자기 왜 감기 걸렸지? 요즘 인플루엔자 또 유행한대요. 조심하세요. 설마 고스나리 패를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방풀하시면 안 돼요. 페널티로 카드 4장. 방풀하시면 안 돼요. 나 저 카드가 제일 싫어. 근지 없나? 어, 뭐야? 페널티로 카드 2장. 카드 먹기.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참고로. 네. 카드가 많은 사람이 제가 제일 많아요. 2장 먹기. 와.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이제 뭔가 좀 열받는데. 노랑
와, 나보고 먹으란 얘기잖아. 몰라, 못 먹어도 도전하기. 이게 뭐예요? 도전하는 자 아름답도다. 페널티로 카드 4장 먹기.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건너뛰기. 아니, 자꾸 건너뛰기 하지 마요. 초록. 폰이 배터리를 못 버텼어. 이런. 빨강. 초록. 왜 자꾸 도전을 하시는 거야? 도전하기. 아, 카드 진짜 많네. 페널티 먹기. 감사합니다 하나타님,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빨강. 페널티 먹기. 순서 뒤집기. 순서 뒤집기.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순서 뒤집기. 내가 이런 것만 되게 많단 말이야 지금. 이대로 가다가 내 꼴등하겠어. 왜요? 카드 많으면 좋다며요. 순서 뒤집기. 아니, 카드 몇 장이에요? 네, 나타님 목소리 저만 안 들리나요? 네, 다 들리나? 아, 좀 약 작게 들리는데. 외쳤어. 이대로 가다 내가 지겠다. 아니, 그만 줘요. 두장 먹기. 그만 줘요. 아, 끝난 거야? 어, 카드 진짜 많네. 고를 카드가 너무 많잖아. 아니, 와, 야, 끝까지 저 못 내게 하시네. 시간도 없는데. 끝났잖아! 우와, 우와, 다시 한 판 더 하기.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 안 되겠어. 잡을 거야. 시작해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리벤지 바로 갑니다. 레디 빨리, 레비디 빨리 해요, 지금.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레디 해요, 지금. 빨리 준비. 아니에요. 게임에서는 이게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잘하면은 잘하시는 분이고 못하면 못하시는 분입니다. 어른이어도 게임 못하는 사람 많고 초등학교여도 게임 잘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 다 존중합니다. 가린꾸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나의 크림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공격 들어오죠. 하지만 이 공격 고스나리가 도전하기 실패. 예. 실패네. 네. 페널티 먹기. 벌써부터 카드가 많아지죠. 네. 카드가 많은 게임이, 이거 카드가 많으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네. 참고로 카드가 많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하루에 3시간. 오, 진짜요? 나머지는 뭐 하는데? 설마 공부? 진짜? 오, 왜 저한테 화풀이 하세요? 저 화풀이 안 했어요. 지금 최대한 줄일 거 줄이고 있는 중인데 이런 거 포인트 빨리 줄여야 돼. 순서 뒤집기. 이건 저도 화풀이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저도 화풀이한 게 아닙니다. 와우, 와우, 고스나리도 공부해요. 한두 시간. 순서 뒤집기. 한두 시간. 노랑. 진짜 공부해요.
왜요? 네, 그럼요. 언어 공부하고 있어요, 언어. 일본어하고 영어는 해야 되는데 영어는 못하고 있고. 순서 뒤집기. 이거를 또 저한테 지금 또 이렇게 화풀이 한다고 얘기하시고 바로 심리자점 바로 거신. 한국어 공부도 해야 돼. 맞아, 한국어 공부도 해야 돼요. 한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한국 사람. 순서 뒤집기. 난 분명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한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에 살벌하다. 살벌합니다. 살벌하래요. 살벌해. 두 장 먹기. 신규 카톡 어떻게 들어가죠? 아, 저한테 겐톡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느낌이 좋은데? 참고로 방송은 안 들어왔는데 개인톡을 먼저 주신다 그러면 저 안 받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와, 진짜 미치겠네. 근데 방폭파가 됐나요? 와, 카드 먹네 이거. 와, 됐다. 드디어 덜을 수 있는 거 던다. 건너뛰기. 와, 이번 판에 승리의 냄새가 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아, 전판에 그 애구는 다 지워진 채로. 아, 애군이 들어왔다. Oh no. 아니, 이런 게 왜? 아, 아! 그렇지. 와!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막았다. 아, 기를 줄 알았어. 왠지 저한테 뭔가 주실 줄 알았어. 역시 그냥 보내는 법이 없구만. 아니, 왜 이런 게 자꾸 들어오냐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거 또 꼴등하게 생겼네. 와, 꼴등인가? 야, 또 꼴등이야. 야, 성적이 그 아까 전부 다 1점밖에 안 낮은데. 어, no. 빨리 한 판 더 하게 빨리 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님 빨리 해. 나 이길 때까지 할 거야. 빨리 레디요. 한 시간째 진행되고 뽑았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와, 너무하잖아, 패가. 와, 진짜 패가 너무 진짜 너무한다. 와.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진짜 대단하다 이거.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안 돼. 뭐 검은콩 님도 저번 고격 공격하셨는데 뭐. 봐봐, 이거 지금 반풀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니, 나타님은 반풀 안 해. 응. 방송 딜레이 심해요. 예, 나타님은 반풀 같은 거 하지 않아. 페널티 먹기. 난 이게 제일 싫어. 이게 제일 싫어 진짜. 오. 카드 네 장 먹기. 되게 긴장이 됩니다. 한 판을 이겨 보려고, 여러분한테 한 판 이겨 보려고 지금
진짜 한 판도 못 이겼어 모든 게임이. 드셔요. 순서 뒤집기. 초록색이 없는 것 같아 이분. 이분 초 뭐야 있잖아. 그럼 바로 노란. 초록색 바꿔주면서 카만색 노란색을 바꿔주고. 파란색 바꿔줬고. 순서 뒤집기. 아 오늘은 소통하면서 같이 얘기하려고 소통하면서 방송하려고 일부러 켜놓은 겁니다. 들어오셔도 돼요. 와 이게 같은 게 없냐 같은 게. 순서 뒤집기. 오케이 말해. 아 어. 아 그래요? 각인데 말 안 하면 되죠 뭐. 순서 뒤집기. 야 이렇게 샤님 먼저 해가지고 고스님 꼴등 만들겠다. 어, 의도는 신선했지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얼른 떨어버려야 되니까 얼른 드리고 내시면은 일단 난 꼴등은 아니야. 그렇지 난 꼴등은 아니야. 야 2등 이지 이기 빨리 한 판 더 하게 해요. 빨리 내가 이길 때까지야. 내가 이길 때까지야. 어디 나가요 지금. 빨리 제가 이길 때까지입니다. 제가 1등이 될 때까지 합니다. 그냥 통 오케이 디코에서 소통이 되긴 되나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디코에서 소리 키우는 방법이 어떻게 켜요? 어 컴퓨터세요? 지금 뭔가 말씀하셨는데 전혀 안 들려. 시싱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컴디코예요.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고아 개인 카톡 이름 우클릭. 아 우클릭 하는 거예요? 아 있네.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오케이 됐어. 와... 얘기 다 했어요. 얘기해보세요. 와... 어 들린다. 알겠습니다. 건너뛰기. 아 이제 고스나리가 이길 것 같네요. 네. 카톡. 뭔가 카톡이 왔지만 와 아니 이렇게 많은 카드 중에서 내 카드가 생겼다니. 윤님 간다. 얼른 들어와요. 같이 소통해요. 아 뭐야 아 잘못 눌렀다. 진짜 나의 개인정보가 들키고 말았어. 승률이 47.9%가 들키고 말았어. 진짜 소통되고 있잖아요 나타님. 그쵸 우리 소통하고 있죠. 소통하고 있죠. 그쵸 봐봐요 나타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응? 과연이라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타님이 목소리가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180님? 어디서 그런 마음말을 하십니까? 그러시면 아니대요. 아니대요. 잠깐만. 와, 이것도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아니대요. 이거 아니대요. 뭐? 참없네.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아, 다 떨궜다. 그쵸 제가 인정한 몇 안 되는 목소리입니다. 겐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뭐지? 뭐 잘못된 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따 주세요. 아 이제 곧 끝나는구만 게임이. 내일 게 없어. 카톡. 난. 내일 게 없어. 내일 게 진짜 없다. 내일 게 진짜 없어. 마린님 먹을. 잠깐 이거 내일 게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어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인정하는 사람 많아 보이긴데 금고씨가 인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대신 한이유님은 잘 생겼잖아. 건너뛰기. 아 진짜 미치겠다. 좀 내자. 좀 내자. 프로. 공격 실패. 페널티 먹기. 헛소리. 장인이 어 왜 현이에요? 칭찬을 한 건데 오 이렇게 구경을 하시겠다. 고스나리가 그래서 우리 검은콩님한테 제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죠. 네 살려주세요. 네 페널티로 빨간 두 장 먹자. 자 제가 때렸어요. 페널티 먹기. 망게임이네 이거. 공격만 안 하면 돼. 공격만 오지마. 공격만 오지마. 없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응? 나 왜 1등이지? 아 안 돼. 한 판 더 하기 눌러요 빨리.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기 누구예요 지금. 이길 때까지 한다고요 빨리. 빨리. 이게 바로 그 도박의 도박 중독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도박 중독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우리 검지님도 뭐 사용자 음량 키우고. 나나나나 아 빨간색이 없다. 오 다행이다. 있으시겠죠? 이건 있다. 11시 왜요 왜요 왜 죽어요. 안돼 죽지 마요. 화요일님은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하지만 여긴 대한민국이야. 프로 방폭은 보고 죽으셔야죠. 빨간 방폭 실시간 고고. 건너뛰기. 나 근데 방이 없는데 방에 없는데 나 방이 없는데. 프로 미안한데 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안한데 말을 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어느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이런 건너뛰기 연계 구것인가? 저기 팩트 폭력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너뛰기. 팩트 폭력은 자제해 주세요. 네. 골시나리 예. 연계국어 왜 저를 왜 이렇게 과대평가를 하시지? 왜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왜 안 끌고 가시는 거지? 어우너. 왜 저를 왜 이렇게 과대평가를 하세요? 연계국어라니.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으시네. 예. 끝났어요. 끝! 우와, 자! 이제 들어와요! 하실 분 들어오세요!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자, 다시 방폭하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들어오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이제.
예. 우라니어 지금 겨우 한 판 이겼어요. 지금 다섯 판인가 여섯 판하고 겨우 한 판 이겼다고요, 지금. 자, 들어와요. 안 돼요! 어딜 가요? 아니, 뭔 소리야? 어딜 보러 가? 아니, 뭐, 단톡에 뭔 일이 있어요? 네. 안 들어가, 지금. 다시 만들게요. 그러면? 근데 단톡에 나가신 분들 계시긴 계셔요? 결국 그 멤버잖아? 그러게 저한테 보내시지. 왜 원니님한테 먼저 보내셔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끔 합니까? 아니유님, 저한테만 보내셨어야지. 제가 얼굴을, 제가 그 뭐냐, 저기 시청자분들 얼굴 알고 계신 분이 세 분 계세요. 예. 아, 진짜요? 예. 세 분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얼굴 알고 있는 분이 세 분. 나중에 고스나리 얼굴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겠지. 고스님 멋져요. 다이스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야 고스 저렇게 생겼어? 뭐야 그래도 어찌저찌 사람처럼 생기긴 했네 하면서 이러시겠지 이제. 판단이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이스키. 아 뭐야, 성공을 왜. 아니 한타님 왜 성공을 해요. 실패를 하셔야지. 아린님 그러게 왜 저한테 내장을 주셨어요? 맞다, 공격은 내가 있구나 참.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그렇다면 드세요. 안 되겠다. 어?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드셔야 되겠죠. 자 넘어가세요. 울어야지 내가. 저는 언젠가는 얼공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니어도 몇 년 뒤에는 할 거니까. 나타님한테 뭐 하는 거야? 뭐 하긴요. 아, 나타님이 저한테 한 걸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저한테는 그런 편을 드는 말투를 안 하시는 건데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완전 내가 나쁜 놈 됐잖아. 아, 내가 공격 실패한 거구나. 내가 공격하고 내가 실패한 거네. 죄송합니다, 나타님. 사랑합니다. 야, 이 사랑의 표현을 건너뛰기를 표현하시네. 사랑을 건너뛴다. 이제 고스나리의 사랑은 필요가 없다. 제가 나리님 먹을게요. 필요 없진 않나요? 아니, 여러분들 스트리머 괴롭히러 오셨어요. 오신 건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놀림 빼면은, 고스나리 놀림 빼면은 진짜 방송 안 들어올 거잖아요 다들. 고스나리 놀림 빠지면은 제가 이길 때까지 합니다. 그건 맞죠? 이제 잘 들려요. 예, 잘 들려요 지금. 예, 잘 들립니다. 빨리 레디해요. 빨리 레디해요. 빨리 찬님 빨리 레디해요. 270자 너무하다. 누가 270자예요? 아하. 저한테 공격을 한 걸 생각하시면은, 아니, 하나탄이 또 제 옆에 있잖아요. 또 공격을 해야 되잖아! 이런 또 내가 나쁜 놈이 되잖아! 아! 왜 자꾸 신이셔? 왜 나를 나쁜 놈을 만드십니까? 아니, 뭔 소리예요. 진짜 이거, 와. 말리님이 잘못했네. 신이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저에게 왜 이런 신연을 주시나이까. 봐봐요, 이번엔 제가 당해졌습니다. 예, 당해졌어요 여러분. 그쵸 하나타님? 그렇다고 칩시다. 건너뛰기. 와, 고스나리가 공격하면은 범죄고 다른 분이 고스나리 공격하면은 정의구현이에요? 네, 그렇게 됐네요. 야, 이거 게임 그지 같네 이거. 예.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내가 나쁜 사람이라뇨. 저는 그냥 좀 모자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뭐 주는 거 봤어요? 모자란 건 인정, 하지만 나쁜 건 인정을 안 합니다.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빨간색으로 한 번만 제가 모자란 건 인정할게요. 솔직히 네, 솔직히 모자란 건 인정합니다. 네, 이제 준다. 나린님 뭐 안 잘하잖아요. 뭐 안 잘하잖아요? 이거 그거 같은데 그 뭐냐 어느 댓글에서 봤는데. 그 뭐 안 자라는 사람들의 특기 대머리에게는 그 있대요. 페널티로 카드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 대머리에겐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 진짜 미치겠어. 이게 띄어쓰기의 중요성인데, 예,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 순서 뒤집기. 오, 저녁에 진짜 짜장면이에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야? 이건 뭔데요? 이미 먹었는데. 아하, 야식. 야식 짜장면 고고. 근데 야식으로 짜장면을 잘 안 먹지. 야식은 족발, 보쌈, 피자. 피자에 맥, 피맥 좋아요. 피맥 여러분들 크면 꼭 피맥 한 번씩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닭발. 제가 닭발을 별로 안 좋아해서. 삼겹살 그만 먹고 싶어요. 아, 저는 삼겹살 먹고 싶은데. 회식 안 하나? 아, 회식하면 이번 주에 회식하면 안 되지. 잠깐만. 어, 제가 미션은 잊지 마. 어, 미션은 잊지 마. 그 말이 씨가 돼. 하지 마. 회식은 싫어. 회식은 싫어. 사람이 아, 저도 됐어. Oh no. 오늘을 먼저 외치시다니. 아이가. 누라. 난 나를 믿는다. 오, 도전 성공. 마미님 자요 나라. 카드 네 장 먹기. Oh no. 제가 이길 때까지 갑니다. 이길 때까지. 순서 뒤집기. 역시 나타님이야. 고스나리는 고스나리를 어떻게든 공격하고 싶지만 고스나리가 멀리 있어. 고스나리를 공격을 못해. 나 저랑 자리 바꾸시죠. 죄송한데 이거는 룰상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왜 죄송해야 되지 근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카드가 쌓이지? 색깔이 안 나와요. 죄송해 하세요. 왜요? 제가 맨날 죄송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캐리도 할 줄 알고, 어, 이길 줄도 알고, 다 알아요. 와, 캐리 할 줄 알죠? 고스나리가 캐리 했던 적이 1승이다! 아싸! 이거 뭐, 기본이네요, 1등. 1등 기본이네, 네. 왜 손이에요? 1등을 했는데 빨리 레디해요. 아니 뭐 들어오실 분 안 계시잖아요. 네, 들어오실 분 계시면은 네, 바로 뭐 방폭하고 다시 만들면 되니까 빨리 레디. 샷님 빨리 레디. 지금 채팅 칠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레디를 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빨리 레디를 하세요. 집 가서 할 거임. 오케이. 하실 분 만약 계시면 말씀하세요. 일본어 외워야 되는데. 어, 이번에 거무콩님은 제가 공격할 수가 있잖아. 있습니다, 콩님. 설마 손서 바꾸기가 있겠어. 파란색 순서 바꾸기 있어.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노라 도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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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실력. 근데 내 카드가 없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방패라는 거 아니죠? 네. 아니 이렇게 많은데 내 카드가 없어. 와. 이렇게 많은데 내 카드가 없다니. 초록색으로 바꿔드리겠다. 아, 노란색이 됐어. 다 들려요. 나타니 지금 고발수고 고발수고 하시는데 어 그러시다가 어 인사가 고발수고가 될 수가 있어. 어?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고발수고 한다니까. 아니 어디서 그런 나쁜 말을 배웠어 하면서 부모님은 혼나요. 안 돼요. 고발수고라고 하진 않았어. 건너뛰기 열심히 고발수고 외쳐야겠네. 파라 아니 왜 그래요? 내 카드가 저거밖에 없었어. 아니 검은콩님한테 화풀이 하시면 안 되지요, 나타님. 아, 여러분 막 고만 쳐도 막 기억만 쳐도 고바스보가 먼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자동 완성 기능에. 왜 저거라고 해요? 저 진짜 뭔데요? 진짜 뭐 불안한데 고만 쳐도. 고시나리가 안 나오고 고박시마가 나온다 자체도 지금 굉장히 충격인데 지금. 건너뛰기. 건너뛰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전략상 후퇴 좋아. 건너뛰기. 이거는 아니 이건 안 좋아요. 이건 안 좋아요. 저를 건너뛰다니. 아 노라. 아 대발려. 날 카드 없네. 나나나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노라. 아니 이거 고스나리 방풀하시는 거 아니죠? 왜 이렇게 너무 내 카드를 너무 잘 알지? 왜 내 카드를 이렇게 너무나 잘 알지? 마치 내 뒤에서 내 카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차피 내 카드 없으니까 돌린 거 같은데. 윗플레이 오랜만에 접속 가겠네. 어? 누구예요? 엘링크님 오셨다. 링크님 언니 어떻게 하는 거지? 아하 드디어 엘링크님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됐다. 아 다음부터 목소리 변조해서 들어가야지. 아 근데 전 알아요 이제 하나타님이 얼마나 목소리를. 뭐야 윗플레이 1주년이야? 네 1주년이에요. 참하러 갈까? 다녀오세요. 네. 곧 시나리 삐질 거예요. 1주년 무료 패키지. 1주년 무료 패키지 수령하셨어요, 다들? 에? 저 오늘 걸었는데. 뭘 수령할 수 있는데? 1주년 무료 패키지라면서 뭐 수령할 수 있는데? 일단 받을 건 다 받았는데 나는. 왠지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뭐지? 이 불안한 느낌은 뭐지? 안 왔잖아요. 왜 보러 갈라 그래요? 아 그렇군요. 고스나리 방송 보세요. 예, 갓방송 고스나리. 갓스나리 갓스나리 갓스나리. 페널티로 카드 왜 무릎표예요? 아니 맞는 말하면 무릎표 무릎표 선 이런 거 하지 마요. 맞는 말 했잖아요. 아니 갓스나리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리님 억가당한. 예, 제가 갓시나리 했는데 예전에 그거 생각난다. 갓시나리 했는데 지금 안 계시는 분인데 갓시레기라고 갓시나리인데 갓시레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때 충격 먹었는데. 순서 뒤집기. 오너. 마음에 든다. 이런 거 마음에 드시면 안 되죠. 새로 나온 시대기. 이걸 선택해야 될 거야. 게임이 멈췄어요. 아, 게임 멈춰. 아 멈췄구나. 제가 이겼죠?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검은콩님한테 졌다고?
한판 더하기 눌러요. 빨리 나가게 하지 말고 한판 더하기 누르라고요. 어차피 이 멤버 그대로 갈 거잖아요. 저 들어갈 건데요. 아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방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전판에 하셨던 분은 잠깐만 조금 한 번만 쉬어 한번 쉬어줬습니다. 예 쉬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른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광고가 이렇게 많이 나와. 가자. 이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 이상 되니까 빨리 레디. 네 이게 뭔 게임이에요? 카드가 많으면 어, 이기는 우노구나, 게임이요. 우노. 네 카드가 많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보셨죠? 네. 우노 짝퉁이에요. 그냥 우노 하듯이 하세요. 아니 조용하세요. 저 그냥 우노 짝퉁입니다. 잘못된 정보 알려주기. 카드가 적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리고 카드의 총 숫자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루파가 다 됐어요. 나리님한테 순서 안 보내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리님만 담그는 게임이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룰이 잘못됐잖아요. 아, 노란색으로 룰이 잘못됐지. 룰이 잘못됐다고요. 아, 나리님만 담그는 게 맞기는 하지. 어. 과연 도박 성공하나요? 뭐니 이건 성공 못하지. 우와 한다고 이거래? 성공. 한다고? 나린이 잘 먹어. 이걸 한다고요? 카드 네 장 먹기. 와, 천잰데? 예 네. 천잰데? 아 역시 콩님입니다. 너무 멋져.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에 순서 뒤집기에. 아 리버스를 대신. 왜요? 한유님 왜요? 건너뛰기. 와 이걸 넘기시네. 이러면 산디님이 이기잖아요. 나리님 왜 그렇게 멍청하게 플레이해요? 관계없어요. 일단은 어쨌든 기승전 고시나리 맥이긴데 이거 다. 근데 나리님 판단력이 살짝 산디님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살짝 판단 아쉬운데요. 도박하시면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시겠어요. 빨간색이 있을 테니까 먹으셔야죠. 맞죠? 나나나나 라라라라라 랄랄라 랄랄라따따따 빨간색이 있을 테니까 먹으셔야죠. 이마탁 크르쿤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군. 아 있는데 하면 그냥 무조건 먹잖아 바보지. 초로 아 이건 고맙을 거네요. 망치 아 망치. 아 링크 니 카드 한장 남았고요. 제발 이 색깔로 바뀌어라. 제발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아 좋다. 있는 걸로 잘 먹어요. 있는 걸로. 과연 성공하나. 도전. 아 도전하지 말 걸. 아 역시 고스. 제가 이겼습니다. 카드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뭐래요? 죄송합니다. 네 멘탈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카드 총합 숫자가 작아요 이쪽. 아. 블랙박으로 높은 숫자를 먼저 이렇게 뒀죠. 오너. 아, 큰 걸 본다면. 오, 다행이다. 나린이 플러스 다 돼버려야지. 아, 뭐 하는 거야. 링크님이 지금 게임 끝나기 직전이잖아요. 와. 아이고야. 야, 이렇게 기사회생 한다고? 아, 이제 콩님이 끝나고 하는데 나린이는 콩님을 공격한 방법이 없어요. 과연 콩님이 이길 수 있을런지. 못 이겼다. 그렇게 막중한 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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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큰집을 왜 맥여요? 아니 맥여! 맥여! 와 와! 페널티로 4장 먹기 먹혔다.
벌 받았다. 와. 벌 받았다 진짜. 야 이거 진다고? 야. 달인이 꼴찌죠? 심지어 꼴등했죠. 와 빨리 한 판 더하기 눌러요. 나가게 하면 안 돼. 나가게 하면 바로 다시 방팔 거야. 이거는 나리님이 벌 받았습니다. 아 진짜 20180님 사건 기억하지? 어? 지금 제 목소리를 이렇게 함부로 내도 되는 거예요? 아하 어? 저 목소리 저... 아 진짜 나리님한테 선거가 안 간다. 아 엘링크님 맥이, 맥이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잘 먹어요. 얘 링크님이 안 먹었어요. 뭐야 못 아. 먹어도 고! 예스! 이거죠! 이거죠! 예 페널티로 카드 오 노! 오 노 근데 내 카드가 없어. 아, 아 이거는 근데 내 카드가 없어. 아. 사실 이거는 마니팀이 설계 없는 저 많은 카드 내 카드가 없다니. 아, 아 그러지 마요 진짜. 나리님 아. 못내요. 아 좋습니다. 나리님 꺼다 갔는데? 아 나리님으로 나리님은 못내요. 우리 한 스트리머가 미쳐가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네. 아, 내란이요. 네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굿시나리가 언제 미친 적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예, 솔직히 있긴 있어요. 특히, 저기, 그 뭐냐, 그거 할 때, 푸체카랑 포유나 했을 때, 제대로 미치긴 했지. 건너뛰기. 아, 원래 나리님이 이걸 남기네. 연기가 있죠? 아니, 저, 내일이 6개월 정기구독일인데, 채팅에 자꾸 5개월 정기구독 기념일입니다. 가 뜨고 있어요. 이게 좀 나쁜데? 나쁘겠는데요? 빨강 뭘 하든 저는 다 있기 때문에 낼 수 있어요. 난 뭘 하든 카드가 많아서 낼 수 있어. 카드가 많은 사업이긴 거죠? 아닌데요. 많이 가져가세요. 아 젠자 와인. 아 그렇지 행복사를 갖고 있으면 250? 250이 뭐예요? 저 팔로 딱 251 됐어요. 우와 이겼다고? 하지만 그게 꼴등은 아니겠지. 아 도박 도박만 됐었는데. 아 근데 카드가 없어서 아니 광호님이 이거 도전하게 해서 성공했으면 됐는데. 빨리 한 판 더하기 안 하면은 바로 리방합니다. 아니 근데 도전을 해봤자잖아요. 모든 카드가 없는데 그냥 딱 200. 아 그렇구나. 치카치카. 이제 내일은 6개월 앞으로는 2500일, 2500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 2500일이면 며칠이야. 나리님 그때까지 방송 해주시는 거죠? 고시나리도 이렇게 방송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은 전원일기급으로 방송이 될 수가 있다고. 아니 2500일이면 몇 년이야. 지금 중학교 남학생이 분들이 군대 갔다 올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군대에서 핸드폰 가능하잖아요. 4년이 1400년 같아요? 4년이 1400 몇일 정도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 무조건 넘는데요? 근데 어차피 그때 되면은 아마 얼공도 다 되고 아마 저기 이것저것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고스나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기가 많아지겠죠. 네 많아지겠죠. 맞는 걸로 방송계가 살아나 있을까는 의문이네. 그때쯤이 먹어! 먹어! 다 넘어갈 때? 어우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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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아 맛있게 드셨네요. 아까 카드 받으면 이기다면서. 설마 끝나겠어요? 재미없게 이거 끝나겠어? 야 아이고. 재미없네. 방송을 모르시네 엘리크님이. 방송을 모르시네. 야 엘리크님 전략적으로 했대. 그래도 2등이네. 일부러 저것들 남겨놓고 리방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기다리고 계신 분 계실지도 모르니까. 이거는 링크님이 똑똑했다. 맞겠죠 마리니. 방송하는 사람도 아는데 아닌데 누가? 따따따따. 과연 한 분은 누가 되실 건지. 어떻게 되나? 나리님 내일 구구덕. 잠시 아 안 된다. 나 내일 구구덕 하면 못 한다 게임. 아 내일 구구덕 할까요? 아 근데 상관없어요. 전 그럼 내일도 엄지님한테 결국 안 죽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설마 제가 예의 없게 어 구구덕을 아, 하겠습니까? 오후에는 구구덕, 오후에는 방송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아 왜요? 근데 내일 뭔 일 있어요? 학원이 9시부터 11시까지라서. 아 애니악 같은 컴퓨터. 내일만이에요? 아니면은 목요일만? 목요일만? 아 목요일만? 아 내 옆에 나리님이네.
애니악 같은 컴퓨터 켜야지. 아니, 애니악은 너무 가득. 드디어 화요일님 컴퓨터 가지고 계신 게 애니악이라는 거 인정하셨죠? 애니악은 너무 갖다다 했고 이탈을 거다 봐. 진공관 컴퓨터예요 저 정도면은. 진공관으로 진공관 컴퓨터로 테트로 하시는 거라니까. 이런 야리님 이렇게 나오시기에요? 당연하죠. 전판에 당했던 거 갚아드려야죠. 축복을 해주세요. 아니 갚아드려야죠. 이게 은혜 갚은 곳이라고요. 네, 은혜 제대로 갚아드립니다.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 은혜가 맞아? 아 희윤님 고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왜 고바하시는 거야? 그러지 마요. 아 스포를 붙이셔야죠. 네. 애니악 같은 어우 발이 지났어. 이게 바로 고스나리 상대로 그냥 고발을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입니다. 희우님 고하자마자 고발을 하시는 사태로 인해서 발에 쥐가 난 겁니다. 아, 이럴 때 느낌표 선을 치시면 됩니다. 느낌표 선이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라 몬스터볼. 놀아 몬스터볼. 가라 몬스터볼. 예스. 실패다. 여기서 장난 없죠? 페널티 먹기. 오 누구야 잠시만. 그러니까 이렇게 떴네. 뭐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반갑습니다 조이님. 역시 조이님이요. 일단 턴 한번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럴 줄 알았어. 나리님 일단 턴 한번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시 한 3개 정도 있을 것 같아 왠지. 어우너 회원님 플러시가 한 3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전에 공격을 하시잖아. 하라 오노 4개 부산 실패. 아 페널티 먹기. 카드 부자 되셨어요. 부자다. 나 이제 아무도 공격할 수 있다. 순서 바꿔봐요 한님. 끝내버려요. 아 진짜 페널티로 카드 두 장 안돼. 이렇게 하면 나 공격당한단 말이야. 일단은 한 대 먹이고 빨강 하지만 나는 성공할 거야. 미친 이걸 성공하네. 성공했죠. 페널티로 카드 4장 먹기. 카드 겁나 많아졌다. 고스나리 뭐 성공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예. 실패라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카드가 저 정도로 있으면 더 먹으세요. 역시 내 예상대로 가긴 가는구만. 아마 저거 하나 두 개 정도 더 있을 거란 예상이 듭니다. 아 3개는 더 있어야 되는데.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제가 눌렀어. 오너 깨졌죠? 순서 뒤집기. 지금 자리로 안 가요. 이대로 끝내줘요. 아니 산님을 공격하시려고. 마탄님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끝내셔야죠. 그게 방송 각인데 아쉽다. 날 있는 꿀템 안 함. 방송 각인데. 그리고 링크님 카드를 좀 소비시켜야 돼. 그러니까 나타님이 초록색이 없어. 있네. 초록색이 없어. 방금 뽑아서 낸 거야. 방금 뽑았네. 잘 먹어요. 와 산님 드신다. 두 장 먹기에. 뭐가 리버스 좀 내봐요. 노란색도 없음. 리버스 좀 내봐. 리버스 없어요 저도. 이겨도 안 낼 거야. 이겨도 안 낼 거야. 그러니까 공격을 왜 해요? 노란색 업. 이크님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나갔던 이리님 어서 오세요. 지금 방송 보고.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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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예요. 네. 텐션이 왜냐면은 고키나리가 지금 지능 캐로 돌변했기 때문에 지금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인정하시는 분이 덜어 있으실 거예요. 예, 지능. 나한테 걸어갑니다. 예. 아, 여러분들이 저보고 영계국어라고 하는데 자꾸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약간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안 좋은 버릇. 아, 이렇소. 미안한데요. 산지님한테 턴을 안 줄 거예요. 너무해. 그럼요. 나리님을 그렇게 해야죠. 안 줄 거야. 순서 뒤집기. 나리님 럭파를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어느 능력이 없다고요? 있으면은 제가 이러고 아, 있겠습니까? 나 1등 못할 거. 어느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네.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더 먹어요. 순서 뒤집기. 이거 이겼는데? 나 2등 정도 되겠는데? 아니야, 산님이 카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 뒤집기. 와, 제대로 몰라요. 주셨다. 2등. 타임아웃. 나 일단 꼴찌 2등 맞네. 2. 예. 2등 정도 되는 거죠. 빨리 한 판 더 해요, 빨리. 빨리! Let's go!
이러네. 봐봐요, 천사님. 아, 이제 고스란이는 적이 나갔는데. 아니에요, 천사님. 정확하게 적을 인식을 하셔야 돼. 나가길 하셨네. 아니요, 링크님은 제가 없어요. 사님? 링크님은 나리님을 공격하지 않은 실수를 했을 뿐이에요. 사님이 먼저 나가서 그냥 따라 나간 건데. 이거 분명히 위플레이 그 뭐 있었는데 위플레이 없네. 근데 네? 그래서 저스트 채시로 바꿔놨어요. 최대한 시간 끌어야지.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비매너입니다. 비매너. 아, 사님 그냥 많이 먹고 나리님 많이 먹여주세요. 어때요? 공격 안 하려고 사님이랑 자리 바꿔. 아니 어떤? 나리 고스나리가 듣고 있는데 고스나리를 매기자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하시면은 고스나리가 듣고 있는데 과연 고스나리가 벌벌 떨까요? 네. 네, 떨까 요라고 했어요. 네. 요가 아니에요. 네. 안 올렸어요. 네. 안 올렸어요. 네. 저 떨고 있어요. 네, 떨고 있어요. 와우, 나이스. 삼님, 야, 고스나리한테 이걸 넘기신다. 고스나리가 오늘 운이 좋거든. 당연히 도전 성공. 실패. 아. 아, 네, 엘링크님 기대하세요. 네, 기대하세요. 네. 상상 그 이상이 되실 겁니다. 네. 고시 카드가 다 엘링크님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 드시고. 내가 괜찮아요.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에. 디버스를 대면. 잘 먹고 나리님도 두 장 먹기에. 신대로 먹을 나리님도 드시면. 이거 원래 카드 많은 게 이기는 거예요. 네. 네, 아니죠. 오너. 과연 상상 그 이상하네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내시긴 안 내시겠지? 설마 이걸 내신다고? 사님 이걸 내신다고? 내야죠. 방송 아 방송 아니, 방송 카드가 내야죠. 없대. 그리고 내실 거잖아. 그리고 내실 거잖아. 최대한 시간 끝 맞잖아. 프로. 야 끝까지 잘 보내버리시. 아니 몰라요. 이거 성공하면 됐는데 왜 이거 먹어요? 이거 성공하면 몰랐는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아, 나린이 압도적 꿀등. 이야. 압도적인 꼴찌. 182. 빨리 레디 박아요, 빨리. 레디 박으라고요! 빨리 레디 박아요. 어쩌다 나린님이랑 떨어지질 않냐? 다 죽었어, 이제. 와, 뭐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님, 지금 1억이에요, 지금. 내가 복수할 기회 드릴게요, 나린님. 아, 감사합니다. 복수할 카드가 없죠, 근데. 건너뛰기. 아니죠, 있죠. 있긴 있네. 그리고 나린이도 나린이 한 번 더 먹어요. 좋습니다. 페널티로 이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네, 당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바로 대리 복수라고. 누구 대리를 복수? 고스나리 대리로 고스나리를 복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먹어요. 아, 그거 괜찮네요. 대야죠, 나. 두 장 먹기에. 아, 벌써 초과하셨는데? 건너뛰기. 일단 줄일 건 최대한 줄이자. 없어요. 아 없네 이제. 와 제발 다들 노란색 없어라. 순서 뒤집기 없겠어요 설마. 와 나 공격하시려고 샷님 또. 아 좋네요. 고스님 맞죠? 불쌍하죠 페어님. 고스나리 불쌍하다는 사람 페어님밖에 안 계셨다. 나도 고스나리 막 잼통이다 막 잘됐다 고스나리가 당해야 제맛이지 이런 말밖에 안 하시는데. 근데 재밌어요. 그래요? 아 솔직히 재밌긴 하죠. 아 당하는 걸 재밌어하면 안 되는데 고스나리가 잘하는 걸 재밌어해야 되는데 이거. 에 사줘야지 그거 말도 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뭘 잘하는 게 있어야 그치 그럴 건 맞죠. 포켓몬 유라할 때 잘했잖아요. 이제 안 하시죠. 잘하는 거는 헛소리 그리고 또 뭐 있지? 헛소리. 네 맞아요. 잘 못 하시죠. 헛소리 말고 잘하는 게 없는데. 이제 포켓몬 유라할 때 신캐도 생겼는데 못 하시죠? 포유나요? 네. 신캐 뭐 누구 또 EVG 또 생겼어요? 아니 그 풀타입 생겼어요. 풀타입 나왔잖아요. 풀타입. 아 네. 그래요? 아 그 조이콘 하나 망가뜨려 먹고 지금 봉인하고 있는데. 뭐하다가 망가뜨려? 아 망가뜨려? 도대체 원인 거예요 도대체? 아 스위치가 날아가더라고요. 날개가 아니, 달렸는지. 한판 끝나면은 애가 날아가 있어. 막 벽에 부딪혀 있고 막. 뭘 하신 거예요? 스위치가 망가질 뻔했어요. 뒤집기. 야. 카드 좀 내게 해주세요.
아니 카드를 못 보시지. 카드 좀 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헌. 야 나인 번호 아이고야 나이스 드디어 한 4시간 기회가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는 먹을 수밖에 없잖아. 와 도전 하나? 하자. 에이 하지 말걸. 아 됐다 헛소리만 잘하는 게 어디야. 잘하는 게 있으니까 다행인가? 헛소리라도 잘하자. 오야 두장 먹기 때렸다. 다행이다. 페널티 먹기. 어? 에이 먹어야 된다. 안돼 죽어! 아 잠깐 왜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많아 이 사람들. 죽어! 시간이었던 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신나리입니다. 팔로우 시청 고신나리 그림이 와.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예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안돼! 감사합니다. 아 페널티로 아 이거 뭐 4분의 3망률로 성공이었지. 아 내 귀 왜요? 고스나리 감미로운 네. 신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네? 비명소리 예 비명소리 이거 논란인데? 이거 논란인데? 뭐가요 뭐가요? 뭔 소리요? 저기 비명소리 비명소리 제가 지금 얘기를 잘못 말했어요. 건너뛰기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산디님이랑 나랑 지금 1대1인데? 계속 건너뛰기만 하면 모르죠? 오노 이러면 됐지. 아 팔을 냈어야 했는데 먹으면... 바보 바보 일단 손은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긴 해. 누랑 되나? 아 끝난 것 같은데? 샤님 끝난 것 같은데? 안 내는 거 보니까? 아니네 이런 페널티로 카드 두 장. 와 이렇게 많은데 내 카드가 없어. 와. 어? 아 이거 나린이 꼴등 각인데. 꼴등이 꼴등 맞아요. 네, 이거는 꼴등이 아닐 수가 없어. 뒤에 꼴등이 어디야? 그렇게 안 내시면 순위 밀려요. 이상한 거 뭐냐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1등은 야 꼴등은 아니다. 꼴등 아니다. 한판더 눌러요. 밀려도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어요. 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려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 그렇게 잘 안 떴다. 나린이 방송하기 참 힘들죠. 괜찮아요. 원래 이런 거죠 뭐 방송. 네. 나는 방송 안 해. 김고수 팔로 반갑다는 얘기 올릴 거 보태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냐. 고스나리를 아, 좋아하는 마음에 팬심에 그랬겠죠 한이유님. 말씀을 그렇게 하고 그 뭐라 그러지 친데레. 친데레 찬이유님 네. 페널티 먹기. 친데레 친데레 한이유님. 아 이제 리버스 쓰고 페널티로 니크님이 다른 팀 때리나요? 타나타님 가요. 가요. 내게요. 낼 게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 내가 낼 게 없다. 고맙습니다. 풍서 뒤집기. 낼 거 있으시죠? 일났다 엘링크님 저 많은 카드 다 공격 카드일 텐데 고스나리 공격하려고 오 연명은 했다 하지만 내 카드가 없다. 아 지금 이게 내 카드 따위 없어. 얀데레는 있는데 얀데레는 무슨 뜻이에요? 친데레는 알겠는데 얀데레는 뭐라. 뭐예요? 얀데레는 좀 위험한 건데. 아 그래요? 페널티로 카드 망치 때리기. 아짜 우노 때렸다. 제가 때렸어요. 지금 실패. 아니 왜 이렇게 고스나리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엘링크님? 얀데레는 꼴등이어도 내가... 관계없다. 고스나리 공격해가지고 고스나리만 죽일 수 있으면 된다라는 마인드 같은데 지금 카드가 그런가 보네. 카드가 너무 난폭하잖아 엘링크님 카드가. 순서 뒤집기. 아 링크님 알죠? 엘링크님 카드가 너무 난폭하잖아요 지금. 어 근데 턴을 했는데? 페널티로 설마 저 많은 카드에 플러스가 없겠어. 그렇지. 하나타님을 공격하기 위한 복전이었다는 건가? 빨강 지금 니크님은 산님 뭐야? 때리고 있는 거야. 와! 아린님 이거 도전 안 하면 산님 끝나요 잘못하다. 페널티 먹기. 아 초록색 저도 제 카드가 난폭해졌습니다 여러분. 초록색 엘링크님 턴을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아니면 턴 안 하고 그냥 사님 이기게 해도 돼요. 우와. 마리님만 꼴통 만들면 되잖아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시나리가 세계 꼴찌 스트리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좋아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뭐 좋은데? 먹어!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난폭하게 만들기. 와 이걸 먹여? 이건 좀 왜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내 카드가 없어. 와! 안 돼! 안 돼! 이게 왜 나와! 와! 나 죽었다. 아! 이게 왜 나와! 와! 파이팅 하세요. 아, 오, 뭐야! 이거 카드가 없어요? 근데 내 카드도 없다, 나도. 아니, 그 애초에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각빌드 초록색이 하나가 없네. 아, 파란색은 어떠세요? 아, 파란색 3개 있어요.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아, 좋습니다. 아, 내 카드가 있으면 뭐합니까? 먹으면 뭔데요? 건너뛰기. 저 카드 되게 많아요. 이거 원카드죠? 게임이. 원카랑은 살짝 다르긴 한데. 약간 달라요, 약간. 나 이거 가지고도 저기 풀 뭐죠? 풀하우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이 많은 카드 중에 내 카드가 없어! 미비. 내 카드가 없어! 내 카드가 없다고! 아니, 미비 1트리플임. 이게 1트리플임. 아, 3트리플도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빨리 다른 게임 준비해. 다음 게임 준비해야겠다. 빨리 내요, 빨리. 누가 꼴등이니까. 야, 엘링크니 꼴등이야. 저렇게 공격 카드가 많으신데 공격을 안 했다고? 아니 얼마나 아껴놓은 거야? 아니 누구 때문에 공격 카드가 있어도요 색깔이 안 맞아서 못 내요.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부구서 갈게 기대하세요. 누굴까요? 일단 저는 아닌데. 예. 저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강치가. 나리님 게임 방송을 접고 싶을 정도로 해드릴게요. 아,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쌤은? 네, 이제 나리님 방송 접게 할 거예요, 이제 전. 제 목표는 그거예요. 지금 막 목소리에 분노가 느껴져. 제 목표는 나리님 방송 접게 하는 겁니다. 와. 아, 진짜 방송 접게 해가지고 고스나리 방송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이제 하나타님 방송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제가 돈도 안 낼 수 있고 오히려 이득이랄까? 이제 나타님 방송 보면 돼. 네? 아니, 아, 예? 아니요, 나타님이 아님 디카님 방송 보면 돼. 뭔가 되게 싸해졌어 나 지금. 방송을 안 해도 된다는 말에 나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지금. 근데 들어와요. 아니면 3인분 해요. 아니에요. 4인이 낫지. 3인보다는. 저 이제부터 공격만 합니다 나리님한테. 뭔 소리예요. 제 비유고요.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뭐가요? 그 정도로 빡세게 할 거라는 거죠?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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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님 아까 뭘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면서 진지하게 잡길래. 맞아요. 솔직히 그랬어요. 아니 고스나리가 필요 없는 것인가? 하면서 막.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필요하죠. 여러 의미로 필요하다. 별로 진심이 안 넘겨지는데. 아 여러 의미로 필요하죠. 여러 의미로 일단은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펼 수 있는 게 여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지금 부정을 못하겠다. 왜 부정을 못해요? 아니 근데 왜 안 들어와요? 저 방이 안 떠요. 방이 안 떠요? 다시 만들게요. 초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천재인데? 이러니까 나는 유튜브를 듣는 거 아니에요. 아 천재인데요? 예 다시 들어와요. 네. 지금도 못 들어온다면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아이디가 하나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일단 사람을 화나게 하는데 말을 하다 이거 이제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아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시작. 뭐지? 사님 레디. 사님 레디. 오케이. 바운티님 레디해 주세요. 자, 이겨 드리겠습니다. 고스나리가 이번에 1등 합니다. 제 관심법으로 제가 1등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 누가 관심법 소리를 내었는가? 산디님은 공격할 생각 없고. 순서 바꿔주실 분 구해요.
초록 색깔이 있어. 빨간색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초록 색깔이, 초록 색깔. 어, 빨간색이요? 알겠습니다. 나린이 빨간색 없다는 거죠? 아니요, 빨간색 리버스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방풀하고 계신 거예요, 설마? 아니요, 저도 방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180님이 방풀해 주셔가지고. 아니, 저도 게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거 제보하면 안 되죠. 게임이 룰이 있는데. 그래도 지킬 터는 지켜야지. 어쩐지 누군가 보고 있었다더니만 2180님이 보고 계셨어. 잘 먹어요. 괜찮아요, 냠냠. 자, 이런 거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바꿔주실래요? 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냠냠. 좋아. 아주 좋아요. 예. 지금 원기옥이 모이고 있어요. 원기옥으로 뭐 하시려고? 먹어! 아, 잠깐만. 하나타님이잖아.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아니에요. 어, 뭐지? 형님, 역시. 카드 두 장 먹기. 마리님 생각이 짧으셨네요. 한디비 엘리트님한테 카드를 먹이면서 립을 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잖아요. 난 왜 난 성공을 못하냐. 페널티 먹기. 자, 엘리크님 공격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응 됐어. 마치 응 됐어. 응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카드가. 끝났나? 안 내시는 거 보니까? 이지! 네, 끝났네 게임. 이 X인데요 뭐가 이지죠? 이지를 X로 적으신 거야 이지를. 2등 했어요. 한판 더 하기 빨리 레디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뭐야 사님 그만하시는 거구나? 이번에 이게 무슨 일이지가 왔는데요? 아니면은 3명을 살 수 있는 거 하실래요? 저기 그 뭐냐 알파카 3명을 살 수 있는데 협력 게임. 여기 쥐가 정말 많네요. 네? 고바스고. 이 방에 쥐가 정말 많네요. 이게 무슨 일이지가 누구님이었지? 이윤님. 이윤님이었구나. 이게 무슨 일이지님이 누구예요? 고바스고. 한님이요. 와 이것도 못 알아봐요. 너무하네. 고바스고. 고바스고. 나가요? 여기 나가고 저기 알파카 하죠. 세 명이 있으니까. 저 알파카 저 뭐가 뭔지 몰라요. 자 들어와요. 알파카가 그래서 알파카가 뭐야? 이거 같은 퍼즐 맞추기 게임인데요. 뭐야 형님 계시잖아. 이러면은 저기 잠깐만 알파카 말고 저기 그 폭탄 이거 가자. 대신 10코인이 있어야 돼요. 있죠. 10코인만 있으면 충분히 플레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카드가 많을수록 좋은 게임이에요. 근데 너무 많아서 좋은 게임은 아니고. 아니죠. 카드가 많으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거를 만약에 누군가 바꿔치기를 해버리면은 그걸로 많이 당해가지고. 하나타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타님 오셨다. 오케이 좋아요. 네, 레디 사님 레디. 이건 카드가 많아야 지기는 겁니다. 카드 줄여서 이기는 게 아니고. 폭탄만 안 먹으시면 돼요. 폭탄만. 이거 교환 카드 두 번만 안 뜨면 됨. 교환 카드 두 번 뜨면은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없음. 안 타고 해가지고 좋은 게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잠깐만. 제거가 많아야 돼요. 다시 소리 키우고 됐어. 좋아. 다스 캐드. 망했다. 뽑기. 그렇지. 역시 내 눈을 정확했죠. 무서워요. 이거 그만 밑장 빼기냐. 야 건너뛰자. 아야. 무서워요. 엘리크님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 맞춰보시죠. 제가 이제 엘리크님 교환권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아 섞어버리시네 저걸. 어 세상. 먹으셨어. 괜히 섞으셨네. 네 번째였는데. 나린이 속으로 해놨었는데 윤님이 이걸. 요구하기. 오. 오. 이거 먹으세요. 쓸모없는 거예요. 사님은 아 카드가 많으시구나.
에, 먹으세요. 오, 세상에. 나한테 할 줄 알았는데 저걸 저 사람한테 쓰네. 저게 뭐예요? 엘링크님한테 턴이 안 가네. 나야 좋아. 내 턴이 안 오는 건 나야 좋은 거임. 엘링크님 샷님 거 가져가신다 분명히. 에, 없어요. 교환 없다고요? 진짜? 없구나. 에, 없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원래 헛소리 자기인이거든요. 하나타님 이거 넘기기로 넘길 수 있거든요. 오, 사님한테 하면 되는데.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저한테 카드를 주시다니. 카드 카드 많은 걸 주시면 어떡해요. 와, 나타님 이걸 바보짓을 하셨네. 저한테 좋은 걸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오늘 미프를 처음 깔았으며. 아 근데 왜냐면 하나타님은 또 기회가 있어. 왜냐면 내 카드에 이거는 할 수 있어. 내 카드에 교환이 있거든. 하나타님은 교환권이 하나 더 있어요. 다시 습초감 되겠다. 이거 갚아. 이거 안 뜬다. 역시 안 뜬다. 안 뜰 줄 알았다. 먹어야 도다리님. 아 뜰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진짜 이제 슬슬 뜨지. 와. 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고, 밑장 뽑았는데. 아, 밑장은 폭탄이네. 대박. 아이고. 아, 뽑으셨네. 와... 없겠어요. 야, 잘하시는데. 오, 이걸 건너뛰기를 하시네. 난 나의 운을 믿어. 실패. 실패. 그리고 저는 일단 건너뛰기를 할까? 몇 장 남았지? 7장 남았지. 이제 어차피 산님은 꼴등 확정이야. 산님은 3등 확정이야. 못 믿으면 죽어요. 산님 가요. 네. 산님 가야 돼. 산님은 살 수가 없어 지금. 와. 뽑자. 아니 뽑을 수 없죠. 지금 뽑으면 당연히 나올 텐데. 20%긴 한데. 오. 오, 좋은다. 오. 오. 세상에. 아, 이건 안 되죠. 다섯 장 남았는데 네 번인데. 예. 끝났어요 이거는. 오, 제가 이겼어요. 넘기기 뜨면 돼. 오, 안 되죠. 한 번 더니까. 넘기기 없어요? 오, 오 있어. 오. 하지만 난 건너뛰기 하면 돼. 아이고야. 세상에. 오, 살았어 이걸. 50%. 내놔요 빨리. 와, 나빠. 나리님 선택을 해야 돼요. 와. 선택할 인성, 카드가 없어요. 네. 인성, 만약 구별 카드가 없으면 끝나요. 있네. 응. 끝. 끝났다. 끝. 오, 오! 살았어. 오. 아니 이걸. 아 근데 요구해봤자 져요. 오 됐다 이겼다 져요. 이겼다. 아니요. 오 방어 카드가 있어요. 끝났네. 뭐야? 이겼다. 이게 방어 카드가 있네. 이게 이기네. 와 제거를 마지막에 제거를 가지고 계셨구나. 다시 하기. 마지막에 제거를 가지고 있었구나. 왜 이기세요? 이게 바로 피지컬. 이게 바로 브레인. 아니 왜? 뻔. 시작부터 복잡. 뉴비 울어야지. 아니 왜 울어요? 짜증난다. 왜 짜증이 나요? 근데 누가 때렸어요? 제가요. 아니 지금 넘기기 하는 거 바보짓인. 아니요 괜찮아요. 저한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고맙고 생각이 있어요. 죄송해요. 솔직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거 같아요. 괜찮아요. 아, 뭐야 또 이래야지. 근데 제기 너무 재밌어요. 아, 감기 죽겠다. 왜 여름에 감기에 걸리는 거지? 제기 재밌어요.
여름에 왜 감기 걸리냐. 원래도 생각 없으시잖아요. 원리님 저기 도스나리한테 팩폭은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원리님 원래 팩트폭력이 가장 재밌는 거예요. 뭐 하지 마. 오, 그 팩트폭력 다가는 현 입장도 생각을 봤어요 여러분.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건 아닐까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얘기하죠. 방어권 없겠다. 할 말이 없네. 예. 얘기 생각을 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죠. 나이스 나이스 좋은 판단. 아 망했다. 어 뭐야 나 이거 준 거 아닌데. 아 이번에 꼴등하겠는데? 아린님한테 폭탄 넣어줘야지 이거. 이걸 반대를 한. 아니 이게 엘리트는 잘 가요. 야 아깝네. 야 삼님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교환해가지고 바꿔보면 어떡하려고. 게임이 아니. 와 산님 진짜 산진이 언젠가 내가 죽인다. 무서워요. 예 적이 생기는 감방송 고스나리 방송입니다 여러분. 아예 죽인다는 근데... 의미가 게임에서 죽인다는 거지 현실에서 죽일 수 없죠. 어디 사는지 저... 몰라요. 어디 사는지 대기... 모르 아니 자, 내가 산진이 어디 사는지 알면 계시고요? 모르겠는데 어디 사는지 알면은 가겠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방 아니에요? 어디 사는지 재미... 알면은. 그리고 가서 벨 누르죠. 실제로 간 적도 있는데. 꽃기! 아! 졌죠! 아, 집 간 와! 그냥 건너뛰게 할걸. 아. 어? 뭐지? 왜 날이 이렇게 갔어? 네! 위플레이 하고 있어요. 위플레이 게임 아시나요? 갓플레이. 하루 자고 왔는데 버스 뭐예요? 고스나리가 전판에 1등 했어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서 1등 했습니다. 한 8회쯤에 칭찬해 주세요. 네. 칭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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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요. 칭찬 됐죠? 디코 꺼버려야 되나? 상처를 여러 봤는데 칭찬 주세요 했더니 칭찬하고 마네. 칭찬하다 예. 쿵짜. 1등 과연 누구일까? 근데 하나타 님은 계속 뜯어. 저 두 개 다 가져가셔도 필요가 없어요. 어, 어 이거 이렇게 복수하네. 야. 다들 브레인이 고스나리급인데. 오. 오, 다들 브레인이 고스나리급이야. 하나타 님 잘하신다. 저거 아니 당연하죠. 있겠어. 가능하죠. 들어오세요. 저거 리방하기 두 개 있었거든요. 교환 두 개 있었거든요. 교환 두 개 있으면 뜨면 안 되죠. 야, 바로. 그래가지고 덱은 재밌는데 쓸데가 없는. 제가 오늘 믿어보겠. 아, 제가요. 이게 위플레이의 저기 이거 뭐라 그러죠? 폭탄 뭐라 그러지 이거를? 폭탄겟입니다. 끝났네. 망했어. 야, 천리 1등. 다시 하기, 빨리 다시 하기. 저분 오셔야죠. 아 저 코인이 없네요. 코인이 없어요? 어 세상에. 네 저 코인이 없어요. 이런 코인이 없으시다니. 말로 아니, 치기 거 아니야죠. 계란 던진다고 다 썼어. 그러면은 들어와요. 네. 이게 카드가 많으면 이기는 게임이어가지고. 와 근데 어? 코인 없는 사람은 게임 못하게 하시네. 아 이것만 그렇고 다른 거는 또 가능하죠. 다른 것도 뭐 있지? 같이 할 수 있는 거? 일주년인데 코인 안 주냐? 이벤트 진짜 이런 거만 나네. 일주년인데 코인 좀 주자. 일주년인데 코인을 안 줘. 이 게임 진짜 현질 게임이네. 안 되겠다. 이거 에이, 안 들어오시면 원래 다른 게임. 약간의 게임이 그렇지 뭐. 어 뭐 그럴 걸요? 아니 근데 그런 거 관계 없지 않나? UI만 보면은 중국산인데. 중국산 맞지 않아요? 중국산. 뭐 들어오실 분이 혹시 안 계시면은. 왜냐면은 네 명이서 하게 되면은 교환이 없어. 교환이 리플레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캐치마인드 갈까요? 캐치마인드요? 예 캐치마인드 있으니까. 어 아, 캐치마인드요? 어 그림 뭐 그림 와 아랍에서 만들었네? 뭐야 잠깐만 캐치마인드 아니 아랍이 아니고 어 나 순간 여러분들 빼놓고 할 뻔했어. 와 네? 룸 비밀번호
1111. 근데 라이엇 게임은 방풀하면 방풀하시면 안 돼요. 라이엇 게임은 같은 이제 다른 이제 다른 뭐예요? 라이엇 게임 한번 볼까요? 라이엇 게임 한번 해 볼까요? 라이엇 게임. 이번 뭐냐니까요? 잠깐 라이엇 게임 하죠. 잠깐만. 아 늑대인가? 늑대인가이 라이엇 게임인가?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라이엇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다고. 뭐야? 라이엇 게임 맨 위에 있잖아요. 맨 위에. 잠깐만요. 자기 문자 이... 아니 잠깐 다시 하자. 작성 완료. 여기 라이엇 게임이 특이하게 그게 없어. 그 가끔 가다가 라이엇 문자 모드 라이엇가 가짜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룸 비밀번호는 무조건 1234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거는 반풀하시면 재미가 떨어지니까 반풀은 하지 마시고. 방송을 껐어요. 방송을 끄시면 안 되죠. 아 그치 그러니까 모니터를 끄시면 됩니다. 방송을 껐어요. 안 돼! 소리를 껐어요. 소리를. 할 말이 없다 근데 방송을 꺼도 할 말이 없는 게 방풀하면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스탠바이. 소리 껐어요. 오케이. 자 빨리 더 들어오실 분이 계실 것 같아. 즉 라이엇 게임 들어오세요. 금강상청님 오케이. 개 같은 맵기라는 누구야? 누구세요? 금강님이시네. 그러니까 전에 그 이름을 이거 엘링크님 저기 그 뭐냐 그거 그 명찰 색깔이나 똑같은데? 네. 아니요 그 제 명찰 색깔은 미 레친 색 아 레친 어 레친 아기 오케이. 레 다음을 쳤어요 저는 그냥. 자 레 다음을 다들 레디. 레디요 오케이. 이거예요 제 닉네임은. 라이어 게임 개 못하는데. 어 근데 8명이 채워줘야 되나요? 아니요 시작할 수 있으려 하나요? 아니요 지금 스탠바이 해가지고 했는데 아, 시작이 안 되네. 에? 8명 해야 되나? 8명 6명 놓으면 만들 수 없어요? 아니면 추청은 친구. 어 잠깐 코 풀고 왔어요. 6명 방으로 다시 만들게요. 이거 설정이 잠깐만 예. 게임 규칙 잠깐만요. 장할 수 있다는데요?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다. 다시 만들게요. 6명이면 6명 방을 제가 만들면 돼요. 아 문자 보드 룸 비밀번호 1234 확인 룸 생성 좋아 들어오세요. 이제 6명입니다. 개인 카톡 우리 금강님은 무슨 게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다. 저 보통 그 로블록스랑 그 뭐지 그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 아 모바일 게임. 그 닌텐도 게임. 닌텐도 게임 닌텐도 어떤 거? 주로 시작해요. 마리오 게임 같은 거. 님. 근데 다 내 스탠바이 했는데 왜 시작이 안 돼요? 6명 만든다며 왜 안 돼요? 6명을 만들었어요. 지금 6명 만들었어요. 왜? 어 엄지님 들어왔다. 엄지님 들어왔어요? 엄지님 들어오셨고 페어님 아무나 한 분만 제발 들어오세요. 네, 아무나 한 분만 제발 들어오세요. 라이엇 게임 고시나리가 제일 못하는 게임이에요. 왜냐 고시나리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이지. 요인님 못 들어와요? 화요인님 저는 어색하게 못해요. 화요인님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들어와요. 못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다른 것도 못하지만 이게 제일 못해 라는. 예. 저도 이거 못해요. 그. 뭐 닌텐도 못한다고요? 네? 닌텐도 못한다고요? 제가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 라이어 못한다고요. 아 라이어.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시네. 네, 2018님 들어와요. 저기 플레이 안 깔아요. 어 그래가지고. 저요. 보스님 그래가지고 고스 천재라는 말 못하잖아요. 팩트 폭력을 시계 맞아가지고 솔직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7명 반 못 만들어요?
아니 이게 스탠바이가 되면 원래 바로 시작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시작이 제가 6명방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탠바이를 했는데 시작이 안 돼요. 8명방인데 8명이라는데 그래요? 나 분명히 6명을 설정했는데 8명이에요 오늘도 고바스볼린 이렇게 한 명 더 들어오면 되겠죠 뭐 지금 수정할 수 있나요? 지금 시작이 안 되니까 여기서 룸을 풀어버리면 돼. 해제되면 한 명이 들어올 거야. 한 명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요? 탁석 완료. 세상에. 준비하세요. 들어오셨네요. 기플 아닐까요? 자, 고스네리 방송 보시는데 저기 방풀은 안 하시는 걸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말해야지? 이거 있으니까 뭐. 본 사람은 알겠죠, 이 영화. 오. 일단은 샷님은 진짜 못하시는 거 맞네. 블랙킬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6월 4일. 야, 10일 만에 오셨네, 10일 만에. 일단 샷님 하죠. 저기 샷님 다리가 뭐예요? 네, 좀... 샷님 가야 돼. 샷님이 아예 정답을 얘기해버리셔가지고. 그리고 다음은 저기 곰님 가시면 될 듯. 대시에요가 뭐야 저게. 아마 달리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 대시. 안 와줘요. 이제 알 것 같은데. 안 와줘요. 현민이네. 아니네. 이거 그냥 진짜 샷님이. 전 똑같습니다. 설명이 너무 애매한데. 와 유님 너무 힌트가 크잖아요 이건. 라이어 못 한다니까요.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뭐. 마크 맞아 마크에도 있어. 이런 너무 큰 힌트를 준 게 아닐까요? 아 나는 엄청난 네. 마린님이랑 저랑 같아요. 엄청난 자 알려드릴게요 같아요. 이따가. 제시어를 모른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제시어를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건. 제시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제시어를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고스나리가 지금 마이너스 국어인데 마이너스 100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라이어 맞네. 이거 본인이 라이어. 곰님 가야겠다. 이거는 네. 곰님 가야겠다. 아니 그 단어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가짜로 알아요. 가짜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봐줘. 이 사람 아까부터 설명 제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단어 보고 이 단어 받은 게. 제가 진짜 몰라가지고. 아.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거지? 이거. 달싸가 뭔데 달싸가? 이번 여기 라이어 게임은 라이어가 가짜를 알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라이언지 아닌지 몰라요. 해가지고 싫어해요. 그쵸. 헷갈려요 이거. 니디 라이언지 몰라. 아니라. 맞네. 맞네 라이어가 두 명이죠? 네. 오케이. 백지영. 아. 그러니까 이게 가수 그... 이름으로 한 거네. 가수. 그 가수 이름으로 한 거네.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네, 일단 전 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가수 거미. 가수 이름 가수 거미 가수 백지영.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네. 스탠바이. 근데 애초에 자기도 자기 자신이 라이언인 줄 모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라이어라고 안 써요 자기 자신하게. 여기에서는 당당하면 안 돼요. 아이고. 어? 이런 걸 준다고? 첫 번째 설명이 이런 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 씨, 설명이 너무 애매한데요? 뭐 제가 누가 라이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라이어일 수도 있고. 딱 생각나는 게 이건데 지금.
대충 내야겠다. 오케이. 나무? 에? 에? 저게 왜 나오지? 자, 나무랑 한자 단어? 한자 단어. 이게 한자 단어인가? 근데 저거 한자 단어인지는 모르겠어. 아, 이게 한자 단어예요? 어. 근데 순 우리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긴 해요. 어. 그런가? 일단 나무는 누가 봐도 아닌데. 설마. 설마 나무는 설마 그 내가 알던 그 2D 그 2D 게임 그거 말하는 어? 거 같아. 어? 어? 나무야. 아, 그 설마 아, 저... 그 나무 그 마크 할 때 그 나무 말한 거 같은데. 그거였어. 그거 같긴 한데.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또? 아씨. 아, 이거를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이거. 설명하면 너무 지나요. 아니, 내가 잠만. 왜 뜬만지? 근데 잠만 내가 라이어가 아니라면 이거 나리님인데? 왜요? 나리님 연출이에요? 그걸 말하면 안 되죠. 에, 일단 오케이. 그걸 말하면 안 되죠. 아니 방금 나리님이 저기 봐봐 이거 볼 때 와 땡땡 쩐다라고 썼단 말이죠? 아주 제가 있는 단어는 그게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엘리크님 찍고 엘리크님 맞으면 제가 라이어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요, 지금 나린이 왜냐면 엘리크님하고 저하고 똑같을 것 같거든 지금. 난인 한 다섯 표 찍혔어요. 아니 저라면은 나린님을 의심을 안 한다. 누가 맞네. 아 맞네. 그러면은 엘리크님이네. 예, 엘리크님이네. 에? 저 아닌데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입이 끝났는데. 어 진짜 아닌데요? 엘리크님 맞아요. 예. 저 아닌데요? 나리님 억지 부리지 마요. 아, 어떻게 하면 몰고 가려고. 죽은 자는 제가 아까 전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으면은 끝났어요 게임.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제 답은 이거예요. 뭐길래요? 반대로 이거 봐요. 아 소장제 뭐야 이거. 씨. 반대로 이거 봐요. 아! 아, 아, 그거였구나. 이거 캬님 아니면 곰님 같은데 곰님이 한번 더 걸릴 순 없으니까 한번 캬님 해보자. 아, 시간님 고 안녕하세요. 대사장님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34. 어, 시간님 들어오실 건가요? 들어오실 거면 방 다시 만들게요. 방 끝나고. 도대체 왜 나는 도대체 맞죠. 왜? 아, 역시. 하나의 예술이 뭔데요 대체. 4번님이 누구셨어요? 엄지님이 제일 잘했는데 하나의 예술이 뭔데요. 잘했어요 대체. 괜찮아요.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엄지님. 방 다시 만들게요. 땡땡 대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한 분 더 들어오시.. 예. 아 안 하실 거예요? 대작대 비밀번호는 1234. 근데 들어오시려면은 아 나가셨구나. 다시 들어오세요. 예. 아 다시 나가서 나가서 들어와야죠. 스탠바이 하고 다시 이제 룸을 이제 공개방으로 만들면 돼. 최대한 다 들어오신 다음에. 최대한 다 들어왔으면 한 분 들어오시면 이거 풀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지금 아니래요. 들어오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리님 그 오른쪽 위에 그 사람 버튼 누르면 게임 인원수 뜨는데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7명? 아닌가? 오케이. 바꿨다. 오, 됐다. 천잰데요? 네. 야, 천잰데요? 야, 굴신아리랑 같은 향기가 나네요. 네? 네? 왜 다들 네? 왜 믿지 못하는 듯이 얘기를 하시지? 네. 다들 똑같은 말씀으로 네? 이러니까 아, 우리도 서로 싫어하다.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요. 저 이거 만든 이거 좋아해요. 어? 산님? 몰라. 사님, 난 좀... 결정적 힌트 줬어요. 네. 아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왠지요. 답이 라이어 답 왠지 뭔지 알 것 같아. 저도 알 것 같아요. 나리님 네, 덕분에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 저도 알아요. 두 글자고. 이거, 네. 여러분 일단은 나리님 모르는 척 해드리고 사님 보냅시다. 모르는 척하고 사님 보냅시다. 아이고야. 호박 뭐야 저거? 아니 왜 저분을 보내? 순간 저거를 감자라고 읽었어 잘못하고.
저도 감사를 읽었어요. 일단 사님 먼저 보냅시다. 아니 여기서 제주도 방언을 적기도 그런데. 제주도 방언이요? 예. 어 제주도 방언 되게 어렵던데.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지. 아 맞다. 고구마 사투리가 감자였구나. 까먹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이고. 감자 보고 진짜 감자라고 봐가지고. 감자. 쓸 게 없어. 아. 고스나리 감자. 타임 놓쳤어요. 설명하기 어렵네요가 못 적었을 때 듣는 거구나. 네, 뭐 제가 좋은 말 쓰진 않죠. 아무래도 못 적었을 때 저렇게 되는군요. 뭐? 3번님이 편미님이시네. 어? 그치? 대체 왜 그런데 저렇게 친 거야? 설마 그냥 튀김을 저거 튀김이라고 한 건가? 어... 누가 단어 마탕이라고 했는데 마탕 뭐야? 어... 다들 이 과자 좋아하시나? 난 좋아하는데. 에 과자 있어요. 이거 맛있어. 이게 제가 라이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예, 그거는 몰라요. 예, 본인도 몰라요 라이언지. 어, 혼란스럽군요. 아니 근데 써가... 지금 다 뭐라고 써봐야 돼? 아니 애매하게 썼어. 이거 다 애매하게 써가지고. 일단 지금 다 걸릴 것 같아요. 애매하게 써가지고 누가 누군지 뭘 보내야 되지? 못 적었다 망했다. 뭐지 이거 너무 헷갈리네. 깡깡이 뭐야 깡깡이 엘리크님. 깡깡이 뭐야? 그 있잖아 과자 이름 몰라요? 이거 안 먹어봤어? 몰라요. 야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그거 없어요. 그 달달한 거. 저 이게 저 이걸 생각난 게 없어요. 이거를 PK. 안 좋아해. PK가 애초에 이런 거 안 좋아해가지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하겠습니다. 반대말이죠 뭐. 아 그냥 라이어 같으니까. 라이어 같으니까 너무 불쌍한. 라이어 같으니까. 아 아니 저 모르겠어요. 이거 라이어 같은데 제가. 엘리크님은 맞네. 맞네. 세상에. 그럼 또 라이어가 누구야? 자, 이 세 분 중에 누굴까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니까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잠시만. 아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거 몰라요? 이거 다 몰라요? 다들?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몰라요. 이 과자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제가 저는 안 먹어서 잘 몰라요. 그런 거 안 봐가지고. 어머니가 이걸 좋아하세요. 개인 피셜. 와 피셜 피셜. 그럼 애매한 게 나린님이랑 저기 저분 금강님인데. 왠지 느낌은 제가 라이어 같긴 해. 느낌은 왠지 아닌가? 근데 엘리크님하고 저하고 같은 단어일 것 같고. 사이드 나오는 거 보니까 금강님 같기도 하고. 뭐라고요? 이게 와 저 근데 저 아직도 시민 그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단체 단어가 너무 이게 아니라는 게 충격받아가지고. 어? 같은 거 같은데. 아까 맨 처음에 할 때 다리님이랑 선만이랑 아니 둘 다 애매해 이게. 근데 나리님 처음에 한 게 맞았어서. 근데 채소가 너무 커가지고 이건. 그쵸. 아니 현민이네. 어? 현민이야? 고구마가 채소가 야 이거 되게 어렵다. 뭐지?
이거 나리님 아니면 히나스 네. 누구지? 누구지?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속였다 생각. 이랬는데 저분이 우리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리님? 아니요, 전 이겁니다. 사님은 게임 못하시면 일단은 가만히 있으시길.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진짜 애매한데. 예. 찍어도 돼요? 찍어요. 저 찍을래요. 그냥. 근데 이게 첫 번째 때 조금 근절하게 됐는데 맨 처음 때가. PK. 아 이거 자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렵네. 냥냥아, 워즈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게. 해봤자. 하. 근데 저는 그 마탕이라 적었을 때 왜 의심하셨지? 이상하다. 나가? 뭐가 있지? 그래도 눈치채고 대충 얘기한 거였는데. 아니야. 자, 기획님이네. 네? 에? 에? 뭐라고요? 갑자기 끝났네. 죽었는데요, 기획님? 아무나 죽여요, 괜찮아요. 아이고야. 아이고, 저런. 맞잖아. 아니, 근데... 아니, 중간에 고구마인 걸 눈치챘어요. 네, 고구마. 마탕이라길래, 아, 고구마구나. 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의 감자, 그러니까 감자 인분도 있고. 일부러 고구마. 아니, 근데 이건 라이어가 너무 불안해. 라이어가 고구마는 너무 불리한데, 게임이. 아, 감자였구나. 그러니까, 엘리크님이 감자라는 걸 알고, 일부러 이제 감자인 척 하신 거구나, 면은. 고구마요, 고구마. 그... 머리가 좋으신데? 저게 뭐냐면, 감자. 아 감자라고요? 제주도에서는 고구마가 감자고요. 감자는 지실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감자는 고구마였어요? 네. 아 오늘 처음 알았어. 네. 잘 안 써요. 고구마 마탕. 와 제주도. 감자. 뭐 한 번 나가셨잖아. 누가 나가신 거예요 방금? 저 레디 안에서 쫓겨남. 아이고. 좋아요. 얼른 레디해요. 야, 어? 이거는 뭐 설명이 가능하죠. 예. 아이고. 나 이거 어른적인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사투리 아는데. 이거 사투리 이거. 이거 사투리 기억이 안 나요. 오, 윤님 알아요 이거? 사투리 이거밖에 몰라요. 에, 이거 경상도 사투리. 이게 끝이었는지 또 앞에 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찌짐이 뭐예요? 아 근데 알려주면 안 되지? 잠깐만. 아 이게 경상도 사투리예요. 아 그렇군요. 에? 뭐라고? 금강님 뭐라고요? 아니, 이거를 아니 인생의 즐거움을 잃으셨는데 하나? 이거 벌써 이거를 못 드신다고요? 아니 근데 못 먹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모르겠는데 이거? 이걸 못 먹... 아 근데 어? 모르겠다 이 뭐 그런 것도 어? 못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먹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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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라이어였구나? 뭐야? 뭐야? 어 뭐야 내가 라이어면은 네 뭐야 이거? 어 내가 라이어면은 도대체 정답은 뭐였던 거야? 일단 전부 다 애매하게 말해서 그니까 아니 근데 비슷한 거 같아요. 왠지 그거랑 그거 같아. 같은 종류인데 재료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거 같은데. 헬라니 고아 안녕하세요. 근데 솔직히 아 다 찌집이라 그래가지고 게임을 안 하고 있지만 추리가 안 되네. 그 뭐냐 뭐야 헬라님 이걸 몰라요. 뭐라고 설명이 될지 몰라요. 단톱파워 카죠? 어떡하긴요. 들어오셔야지.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방송 자주 와요. 맛있긴 하면 너무 애매한데. 아 규행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거네. 아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밖에 없네. 맞네.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긴 하는데. 맛있긴 하지. 예. 이거 아니면 뭐 저기 개 같은 맵더라 금강이 하시면 돼요 뭐.
근데 진짜 뭘 그 생각나는 게 찌짐밖에 없어. 방송 자주 놀러 오세요. 이제 잠깐 기다려 봐요. 방송 중이잖아요. 자주 놀러 와요. 저기 그 방송에 일단은 내가 죽었으니까 드려야겠다.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해줍니다. 잠만요, 사님 그건 좀 아닌데요. 아또 솔직히 그거에 그거 안 넣어요. 그냥 식탁을 넣질 않아요. 또 하나가 주. 아니 사님 배추랑 비슷한 걸 넣질 않아요 애초에. 아, 배추는 아니고 뭐 다른 거면은 뭐 그렇다 쳐도. 산님이랑 나랑 같은 거다. 그러 아니네. 다른 애가 왜 나온 거야 대체? 아니, 배추가 왜 나왔어요 대체 산님? 어?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배추가 나와? 예? 전혀 관련 없는 건데. 아니 산님이 아니라고. 있겠네. 네, 근데 배추를 넣긴 하나죠. 아니 그거를 말하면 안 되죠. 그게 결정적 힌트인데 지금. 뭐라고 설명? 그게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지금. 야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계셔 지금. 저 진짜 모르겠어요. 와 어렵다 라이엇 게임. 난 제가 라이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끝나고 나서 답을 확인해 보면은 알겠지 뭐. 봐봐. 그러면은 이거 봐봐. 모르겠다. 이거 누군지 몰라서 금강님 할래 그냥. 이 저를 보시세요. 저 진짜 모르겠어. 살려주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여름 감기가 진짜 힘듭니다. 와. 금강님 아니면 낙타님일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네. 맞네. 아유 아니다 다행이다. 사님 배추가 왜 나온 거 이름 해물파전 부추전 그럴 줄 알았어요. 부추전 해물파전이었어. 이름이 비슷해서 이걸 한 거야? 그래. 근데 왜 근데 똑같이 부추전하고 해물파전도 다 막걸리 그건데 나는 왜 죽이고 규행님은 왜 안 죽였어요? 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규행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도대체 막걸리에 좋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도대체? 저요? 예. 아니 엄마랑 아빠가 먹던 학생분 아니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먹던 데 부모님이 먹는 데잖아요. 나린이 저 뭐 억지로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랑 다르겠습니까? 순간 순간 해물 뭐 하나가 네 찌개는 자연 소스로 전이에요 부추전. 네. 아 이거 라이어든 아디든 그냥 나서야겠다. 일단 초반에는 쉽게 갑시다. 마실 거 부드럽고 달콤해. 잠깐만 세 가지 색도 있음. 아 옵스카니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톱에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따라따라따라따 따라따따 일단은 나는 저기 금강님이 제일 의심스럽긴 해. 세 가지 색이 있다고 이게? 이게 세 가지 색이 있다고? 그럼 모르겠어요. 아버지 할머니. 아 라이엇 게임입니다. 저기 그 위플레이에 이거 맞아요 엄지님? 위플레이 안에 있는 이거 때문에 적은 거 맞죠? 라이엇 게임이라는 건데 맞는 거 라이어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맞네 맞네. 바로 가시는데? 오케이. 어머 대충 이해 갔어. 누가 아예 헷갈렸어. 근데 빡사가 의심스럽습니다 전. 설명하고 나서야 알았네. 아 범인이 누군지. 아 이게 이거를 뭐라고 더 설명해야 되지? 설명할 건 많은데 설명하면 다 이미 다 들킨 것 같긴 한데. 이거 알겠지? 사람들이 이 밈을 알겠지? 뭘 하시려고? 아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어이가 없네. 포르프로? 이게 뭐야? 사님이 적으신 거 뭐야? 나 저거 의외가 안 돼. 어, 뭐라고 적어야 되지 저거? 아 잠시만. 아 사님 쓴 거 이해했어. 아씨. 잔디 주세요. 잔디머리? 아니 미니어즈. 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 밈 아시겠죠?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제거 제가 쓴 거 무슨 밈인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핸드폰이 있긴 한데 같이 할래요? 한 자리 비었는데. 이거 둘 다 평민인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찍었거든요. 짠단다. 아니 저는 근데 인사로 설명할 그게 없어요. 응. 맞네. 똑같네. 어? 둘이 똑같네. 둘 다... 똑같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더 먹지. 이거 코카콜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처음 공부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하면 맞지. 아이고 공부되면 어떻게 저는 산디비 의심스러운데. 아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 목소리 안 키셔도 돼요. 괜찮아요. 목소리 안 키셔도 돼요. 목소리 안 키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 문자로 산디비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올린 거 계속 반복해서 말할래요. 그냥. 안디비 처음에 차차라고 한 게. 네, 차차는 제가 알거든요, 저거. 네. 차차는 아닐 텐데. 차차. 네. 아. 괜찮아요. 나한테, 괜찮아요. 이거 할 수 있지 않나? 이거 연령 제한 있어요? 이거 보면 나한테. 이거 아니 이거 그 12세 이상.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땡땡땡. 이거 보면 나한테 땡땡땡. 이거 실려다가 시간 없어서 못 쳤네. 아 이거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 내 달릴 것 같은. 안경빨 뺀게? 그 뽀로로. 와. 진짜 어렵네. 난 문제를 진짜... 자기가 라이언지도 모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라이어도 눈치챘을 거거든요 이제. 전 죽어서 눈치챘어요. 왜? 일단은 산님은 라이어가 아닌 게 확정이 됐으니까 규행님 아니면 카님인데. 저 규행으로 보여요? 저 네. 왜지? 여기선 그걸로 보여요. 닉네임은 바꿔놨는데 왜지? 뭐가요? 저 하나타님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하나타님으로 보이는데. 방송 화면은 그렇게 기억으로 보여. 저는 규행님으로 보이는데. 와. 아 이거 닉네임 바꿀 수 있어요. 보이는 거. 아 그래요? 저 그래서 지금 나리님 고바스호로 보여요. 아. 좋다. 모르겠다. 잔디머리가 일단 누군지 모르겠어.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잔디머리 아니게 물어봅시다. 잔디머리 개장하여서 선생님 선생님? 아니 선생님 저 사람이 제일 힌트 많이 줬어요. 그래요? 이거 잡아야지. 제일 유일하게 확실한 시민이었는데 그거를 죽이네. 쉽게 아까 삼색이 삼색이 그거였잖아. 저는 산님 같은데. 아까 삼색이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라이어였잖아요. 어? 근데 저는 라이어가 눈치를 챈 걸까 아니면 눈치 챘네. 아니 근데 의외님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눈치를 챘다. 초록 노랑 갈색은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나 이제 쓸 거 없는데. 저도 쓸 게 없어요. 나타나. 이게 이거? 이거 맞나? 맞나? 야 설명하기 진짜 힘들다. 고릴라도 좋아함, 고르나도 좋아함. 이 뭔 소리야? 이거 애초에 이렇게 적어봤죠. 다들 알고 있어서 정답을. 야 이거 다 맞춘 아는 듯. 이거를 뭘 해야 되지? 네 원니님. 그러면 아 그래요? 방송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이거 하고 한 판 더 하고 마무리하죠 뭐. 저는 갑니다.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이세민. 야 아니네. 아니 초록 노랑 갈색. 아니면은 이해를 못하네. 이거 엘링크님이 알고 이미 눈치채고 속이시는 거 아니죠?
근데 또 저라고요?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왠지 왜냐면은 저기 그 구구덕에서 워낙에 그 지능 캐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 지능 캐 아니에요. 맨 처음에 과일로만 하시긴 했는데. 아니 근데 잠시만요. 그렇게 따지자면요, 나리님 처음에 뭐한지 아세요?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네. 이거 있어요. 무슨 나리님이 시작할 때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이거인데. 네.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왜요? 그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 에? 이 노래를 몰라? 아니 애초에 그게 그 뒤에 가사가 아니잖아요. 그게 애초에 아니야? 그게 처음인데. 이걸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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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면 그것도 맞긴 한데. 2번님인데 딱 봐도. 네. 맛있는데. 맛있는데. 에이, PK 1등에 되다니. 맛있단 계란이랑 맛있는. 이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제가 라이언데 라이어가 아니신 분들이 두 분이 지금 PK예요. 그렇죠, 그렇죠. 알았어요. 알았어. 맞다니까. 아, 봐봐, 맞잖아. 아니 근데 처음에 과일 나온 거 보면 뭐 사과 같은 거 나왔겠지. 과일 애초에 어떤 종류인지 얘기하면은 뭐 끝났어요. 아무나 죽여 빨리. 할 수 있긴 한데 여기 바나나 되잖아요 아저씨. 저거 빼면은 맞잖아. 포도였네. 윤강님 저희가 눈치 쐈다니까. 봐봐. 아니 이게 처음에 애매하게 말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니까. 아니 근데 아니 처음에 과일이라고 친 다음에 아니 엄지님이 치신 거 보고 알았어. 달콤하고. 아 엄지님 왜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맛있어 이래가지고. 자 한 번 더 들어오세요. 왠지 더 들어오실 것 같아. 보자마자 알겠다 해가지고. 교수님 초록색 그거 초록색 노란색 갈색이 못하셨어요? 초록색 노란색 갈색 맨 처음엔 초록색이었다가 익으면 노란색 됐다가 계속 많이 익으면 갈색으로 썩잖아요. 어, 아 컴퓨터나 핸드폰. 아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다음을 입어서 가야지. 아 근데 이거는 달리겠는데. 이거 너무 대충 죽이네. 이건 내가 이건 너무 티난데. 어? 의원님. 아 근데 저 진짜 많이 사용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저 영단어 안전? 안전은 의미지. 저희 금강님이 약간 설명이 부족하죠. 맨 첫 그러니까 소리로 자꾸 죽게 돼. 저는 아니 이거 단어 보고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갖고 다른 거 생각하다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 이거 틀렸다. 진짜 진짜 사용 많이 안 해보신 거 인정.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40이 A로 시작하는데. 아니 죄송한데 1층이에요 선생님들 저희. 아 1층이니까 사용 못하죠. 아 근데 아니 딴 데 건물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안 밖에를 안 간다니까요 아저씨. 아 아이고 아저씨야 잘해주지 어떡해. 애초에 나 카톡에다가 많이 그 뭐냐 밖에 안 나가고 아싸라서 아무 일도 없어요 이랬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네. 고바스보 입장할 때 여기로 간다고 카톡을 안 봄. 아 그건 맞긴 한데 저 사람 카톡 뭐야 저거 위아래 위아래 뭐야 저거. 이걸로 샵이 이거 불순하다. 이거 검은콩님 보내야겠어. 뭐가 불순해요? 이상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해요. 알겠습니다. 뭐야, 맞잖아. 아니, 맞았네. 맞잖아. 맞다니까. 왜 뭐가 나오면 아니 근데 진짜 고바스 복. 근데 이제 나머지 라이어 하나가 눈치를 깐 것 같아요. 빼줄밖에 못하던데. 이거 눈치를 깠어 내가 봤어. 그냥 TMI라도 적어놓을까요? 이거 관련 TMI밖에 없는데 생각나는 게 그거라도 적죠? 야 최고 힌트다. 최고 힌트다. 라이어가 눈치챘다. 저는 제가 왜 죽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성 없으시네. 제가 뭐 있는 거 봤어요, 감옥국님? 사타님, 제가 뭐 있는 거 봤냐고요? 이거는 진짠데. 에? 진짜라고요, 저게? 진짠지 아닌지는 이... 투표를 통해서 라이언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뭐야? 아니 저 사람도 아까 나 그렇게 보냈으면서. 아니 근데 죄송해요. 이게... 죄송해요. 잠깐만요, 나리님 이거 아 이게 뭘 쓰려고 하신지 알았는데 아, 이거 봐봐 평민이잖아. 나리님 오타가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아 나리님 그 그렇게 있나? 네. 나는 다르게 있는구나. 누가 눈치챘구나. 뭐? 아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눈치 알았구나 지금. 눈치 까봐봐. 김코스가 평민 두 명을 죽였어요. 아 고바스 야. 보네요. 이 판 끝나고 저거 관련된 거 이야기나 할게요. 아 누군지 알았어. 미안해. 이러네. 아 누군지 알아보겠다. 이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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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알아버렸다. 문이 열립니다. 본인이었다는 걸 알아버렸던 것이야. 이거 메뚜라님이에요. 금강님이에요. 금강님. 뭔 소리요? 어떻게 해요? 내일 가려는 중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니까 금강님 설명이 제일 이해가 안 가긴 해 지금. 그냥 일부러 헷갈리게 했는데 이게 말이 돼요? 헷갈리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자기가 라이언 거를 어? 어 이거 평민이네. 이거 고스나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까 전판에도 엘리크님이 이래서 눈치 까가지고 똑같이 연기하셨거든. 엘리크님 한번 가죠. 이거 화면 속인 데가 없잖아. 왜 두 번으로 없을 거라 생각하느죠? 네. 재미없네요. 아니 왜 재미없어요? 이거 한 번 재밌다고 그래 이거. 세 번째라고 제발. 나 진짜 이거 걸렸다고. 엘링크님 그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저는 나리님이나 아니면 누구야? 한 글자 저거? 엄지님. 킹가요? 킹가요? 엄지님이요. 예, 아무튼 그 사람 둘 중 한 명임 이거. 링크님은 아닌 것 같아요. 링크님 갑니다. 저는 저는 고스님인가. 아니 링크님을 왜가 아 코바스보 진짜 저는 아니 링크님이 같아요. 여기서 라이언이 네가 맞잖아. 네. 세상에 맞다니까. 맞다니까. 걔단 그럴 줄 알았어. 눈치 까셨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한 판만 더 하죠. 한 판만 딱 한 판만 더 해요. 계단이라서 일단은 가장 일단 헷갈리게 쓰려고 올라갑니다를 적었는데 네. 사람들이 갑자기 0단어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거 쓰길래 아 엘리베이터구나. 봐봐 맞다니까. 눈치 까셨다니까. 너무 센서 눈치 채셨어요. 저 말할 거 있습니다. 갑자기 계단에서 갑자기 뭐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다. 그 사람은 뭐 그거 뭔 소리야. 그거 뭔 소리야. 이상한 거 떠오른다. 이거 말하는데 라이어 그 한 명이 어디지? 아, 이거... 아디님을 설명에 동의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니 근데 저 이번 설명 이거는 제가 전 이건 애매하게 안 쓸게요. 저 그냥 이거 바로 쓸게요. 저 이번도 달릴 듯 사람들 이해 못해가지고. 아하. 근데 진짜 내일은 무슨 게임을 할까? 열두분. 잠만요. 이러면은 나리님인데 이거 난데. 예, 이건 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고버스보다. 근데 이것도 싫어하는데 진짜 이건데 그러면은 의원님하고 전데. 이 노래요. 저 자주 맞아, 부르거든요. 맞네. 아니, 맞아요. 안해. 나 아니야. 뭔지 알아. 억울해. 나머지 분들 네 글자고 한 분은 네, 다섯 글자일 거야. 저 네 글자예요, 선생님아. 자, 라이언님한테 큰 힌트 드렸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거를... 네, 라이어 뭔지 알 것 같은데. 저... 라이어 이미 알아차렸어요, 이거. 맞아요, 아니, 제가 큰 힌트 드렸죠. 저 라이어 제시어 알 것 같아요. 네, 알 수밖에 없지 뭐. 뭘 알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죠. 그러네. 이거는 뭐 일단 유님 보내서 의원님은 봐야 돼. 예. 네. 아 근데 저 진짜인데. 진짜예요? 아니 진짜 아닌데.
이랬는데 라이어여서 싫어하는 거였으면. 윤님 투표 못 하겠어요. 아. 세월이 앱 아니. 와, 난 드디어 아니네. 아니네. 잠깐만. 진짜 뭐 가지고 저 진짜 싫어해요. 아, 진짜요? 튀기는 거 싫어하세요? 튀기는 거 어느 정도 먹긴 한데 웬만하면 안 먹어 가지고. 이거요. 5번님 같거든요. 또올텐 오늘 이거 봤음이 너무 애매함. 아, 애매해. 볼 수도 있죠. 네, 볼 수도 있죠. 일단은 길 가다가 볼 수도 있지. 아니, 파는 데 많을 텐데. 이렇게 빨리 죽을 때만 라이어 제시어랑 둘다 알아 무슨 이렇게 죽을 때마다.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나는 제가 라이언 줄 알았어 그냥. 전판에 죽은 게 같아요. 금강님 할게요. 이거 금강님이 너무 내용이 부실해. 아니야, 3대장이었죠. 엄지님 그거 몰라요? 내 컴퓨터. 내 컴퓨터 누가 해킹했어? 아니, 어, 세상에. 어, 세상에. 이게 맞는 평민이 맞을 어, 라이어 맞네. 맞네. 라이어. 세월이 감자. 자, 빨리 끝났기 때문에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 빠르게 뭐야? 가겠습니다. 맞네. 감자튀김 회오리 감자 맞네. 감자튀김. 아, 회오리 감자 같더라. 설명만 잘하셨을 됐는데. 제가 네 글자 다섯 글자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짜 초반에는 애매한데 있어요. 뭔가 그럴듯하게 하는 게 좋음. 맞아요. 내가 이걸 라이어로 한번 이겨봤어 알아요. 전 그렇게 하다 맨날 가요. 맨날 첫 번째 가요. 또 그렇다 해도 저는... 가요. 그래서 대부분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알아야 돼요. 아 진짜.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아니 저 설명이 진짜 개똑같아요. 아까 전이랑. 아이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번엔 진짜로 싫어해가지고 이건. 일단은 전 이거 먹으면 채에서 못 먹습니다. 저는 알레르기인가 무식인가 그런 거 있어가지고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뭐지? 곰 320은 뭐예요? 곰 320. 없으시네. 어, 일단은 싫어하는데 진짜 왜 이러. 일단은 저 의외님의 설명이 대부분 싫어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일단은 나리님은 맞아. 아니, 나리님 나랑 같은 것 같은데? 네,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2번님하고 엘링크님하고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저거 그렇게 먹었어요. 예, 네, 저도 네. 저거 좋아. 네. 저 근데 부모님이 저렇게 먹는 거 본 적은 있는데 저렇게 먹는 거. 근데 엄지님이 제대로 안 써가지고. 진짜. 엄지님 내일인가요? 저기 제주도 가시는 거? 부럽다. 제주도 가요? 뭐? 부러워. 뭐? 저기 나타님 만나러 가신대요. 농담이에요. 아, 농담이에요. 주말에 시간 가족분들이랑 같이 가신다고? 확실히 엘리베이터는 어떡할까요? 근데 아, 주말에 난 이거 근데 익히는 건 좀 별론데? 난 이거 안 익혀먹는 걸 더 좋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걸 익혀 먹는 것도 맛있고, 근데 안 익혀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거기 양파 소스 있잖아요. 그 양파. 아, 그쵸. 완전 맛있네. 안 익히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전 그 자체를 싫어해요. 야,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뭐, 와사비가 들어가. 맞는 것 같은데? 익혀도 어, 맛있긴 해. 익혀도 맛있긴 한데. 와사비랑 먹긴 한다. 어. 와사비 들어가는 거 안 먹어. 현미 맞네. 안 먹어봐. 근데, 안 먹어서 엄지님도 맞는 것 같아. 아, 설마.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거 사람 이거 나리님 이거 아니 나리님 아니고 나리님 연 아 잠만 어? 아 근데 제가 재용이에요. 그거 방금 바로 단어를 얘기할 뻔했어 엘링크님. 나리님 이거 왠지 모르게요. 라이어 단어가 초밥 같은데 라이어 같거든요. 이거 왠지 엄지님이면 이거 라이어 단어 초밥 같거든요. 아니 검은콩님 갑자기 어? 오케이.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를 안 먹어가지고 자주 봄이라 칠라 했는데 못 해놨다. 아니 우리 의원님이 설명하신 걸 보고 싶은데 한 판 더 해야겠다. 근데... 한 판 더 해야겠다. 이거 만약 엄지님 해봐. 이거 엄지님이면은 이거 초밥이야. 저 근데 엄지님 라이어면 이거 라이어 단어가 초밥이다. 여기서 아. 여기에서 먹을 거 나오면 웬만하면 제가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아.
먹을 게 안 나오는데 아닌데? 아니네. 어? 이거 마크에서 자주 보? 진짜요? 근데 마크에서 솔직히... 자주 나온다고 들었긴. 어, 제가 마크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네. 예측인데 이거. 저는 마크를 몰라요. 라이어 단어가 좀 약간 더 넓은 범위의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면 반대거나. 근데 이랬는데 갑자기 나오면 진짜 어이없을 것 같은데. 난 색으로만 하고 좋아함 이거. 내일 저녁을 피셜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나린님 방송 화면을 보고 있지만 나린님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 이거. 이거 봐봐 지금. 어 그냥 대충 노래. 뭐 하게 갈려요. 저 그냥 노래 가사로 있다라고 수정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할게요. 한번 나리님 한번 달아보죠. 이게 노래 가사가 나리님이 라이어면은 담당. 제가 라이어면은 바로 죽는 분이 계시죠. 봐요. 네, 나리님이 라이어가 아니면 이거는 좀 더 넓은 번위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야 네, 되고요. 제가 그나마 좀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믿기 힘들겠지만 나리님이 그 본인 단어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고스...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잘해요. 이랬는데 고스랑 점은 어때요? 솔직히 저 지금 고스님 의심스러워요. 니크님이 말하는 걸 계속 보면은. 아 설마 이런 게 있었나? 있나? 솔직히 전 나린이 달아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게? 모르겠어. 없어. 나린님 달아봐요. 이거 다 나린님 달아봐요. 그럼 답 나온다. 노래 가사로 어, 없지. 노래 없어요? 나린님 먼저 달아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 몰라요 이거. 이게 여기에 노래 가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나 평민이구나 분명히. 노라도 평민이다. 노라도 노래. 나린이 아, 평민이면 평민이에요. 문화재 들어가는 거. 이러면 나왔네. 아, 그럼 나왔어요. 어? 어? 엘링크님. 이럴 줄 알았어. 연어 아 여 그 아 그치 아 그니까 설명이 겹쳤구나. 그러니까 설명이 겹쳤구나. 더 넓을 거라고. 아 그치 연어든 연어 초밥이든 위에 그 양파 세트 얹어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다고. 저도 양파 세트 찍어먹는 거 좋아해요 이거. 오 진짜 맛있어. 제가 양파 세트 찍어먹는 거 좋아하는데 전 훈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저 근데 저도 근데 훈제는 먹긴 하는데 훈제보다는 역시 생에서 그거 올려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네 생이 더 맛있어요. 아니 이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니크님이랑 나리님이랑 다른 팀인 걸 계속 눈치가 까졌거든요. 누가 날려야지. 나리님이랑 같은 팀인 적이 없어요. 아. 아 이거 진짜 저 어떡하죠? 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김고스가 이거 설명하는 거 보고 싶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솔직히 제가 진짜 솔직하게 썼거든요? 저 진짜 이거 솔직하게 썼는데 진짜 설명 잘했어요. 이 정도 설명만큼 네 이거 일단은 믿고 3번 가시죠. 네 3번이에요? 네 3번은 좀 그렇긴 함. 뭔 소리예요 지금 이거는 어 지금 라이어라는 거를 지금 인정을 하셨는데 이거 없을 리가 없는데? 이거 윤님 이거 없을 리가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아니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거임. 없을 수도 있어. 있어요. 우리 집에 저거 없는 거 같은데. 집에는... 아니 저는 근데 검은콩님 인정해요. 전 검은콩님 뭐 검은콩님 이거 인정함. 아는데 그냥 3번 찍고 빨리 보내버려. 아는데 감정 플레이가 뭔 의미인지 알겠어. 그냥 트롤을 보내려고. 근데 저 감정 진짜... 플레이 뭐야? 어? 어 뭐지? 설명이 안 된다고 이게? 솔직히 나라도 그래. 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저기다가 나리님 푸사사진 붙이고 때리고 싶긴 해. 아 이해했다. 맞는 거 같아. 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고시나리 굿즈는 정해졌네요. 고시나리 얼굴이 그려진 쇼. 아 나 라이언. 그거 라이언. 예. 예. 어 맞네. 그다음에 근데 라이어로 나온 그게 없어요. 라이어로 나온 게 없어요. 진짜.
라이어 눈치 깐 것 같아요 이번에도. 대충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은데 저 그것도 없을걸요? 죄송한데 가격을 세게 매길 거예요. 여러분의 샌드백이 되는 건데 비싸게 밝혀야지. 상대방을 때리. 여러분의 이거... 걸어다니는 샌드백이 되는 건데. 어 진짜요? 이건 진짜 굿즈 그걸로 주시나요? 주는 게 아니고 사셔야 돼요. 굿즈니까. 네. 예? 시민단. 어? 시민. 아, 찬님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있어요 그게? 있을 거예요. 왜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저는. 시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엄신님 알 것 같아요. 쿠키랑 하시는 분 같은데 있어 보여. 난 몰라. 어 그때 이거 시민 단어도 없어요. 어 규행님 라이언 맞구나. 아니 근데 이거 쿠션 아니에요? 쿠션 맞아요. 쿠션 없어요. 저 진짜 쿠션 없어요. 죄송한데. 못 빼게 못 빼게셨구나. 그릴까 설명이 안 되셨구나. 한 판만 더 해요. 저 못 빼게도 없고 쿠션도 없어요. 저는 아니 우예님이 설명 가능한 걸로 좀 하고 싶어. 왜 안 나오는 거야? 저도 설명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선생님이라고 저는... 하셨죠. 고신하는 걸 얼마나 설명을 잘하면 선생님이 하시겠습니까? 선생님들. 고맙소 분들이구만. 나는 어? 우라다. 어? 아, 이게 나와? 이게 뭐? 이걸... 아, 이거... 야 이게 나온다고? 이거 이거 특이하네. 라이... 어, 이거 어떻게 설명? 라이어일까봐 무서워서. 나 이렇게 써봐야겠다. 이해할 거면 아, 이해하겠지 뭐. 저는 라이어든 아니든 대충 자신감 있게 나갈게. 근데 회사 너무 대중 회사가 너무. 그거 라이벌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점점점 괜히 넣었다. 아이씨. 일단은 맞네. 회사랑 웹사이트가 너무 크게 나왔거든요. 네이버 라이벌이 아 네이버랑 라이벌이라고요? 라고 보면 맞는 말이긴 할 것 같고. 어 라이벌은 아닌데. 제가 이 기업으로 이 기업 라이벌만 지금 랭크 좀 보내야겠다. 저기요? 아니에요. 랭크님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이거? 맞아 그거야. 아 게임 프리더님 고아 안녕하세요. 보니까 답 구글이에요. 라이언님 답 구글인. 응? 아 이거를 이거 답 구글 같은. 갑자기? 이렇게? 아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오케이 저거 유님 때문에 알았어. 아 근데 이거 처음에 그나마 애매했던 게 나타님이었거든요. 잘 쓰세요. 어, 하면 웹사이트가 아니란 말. 구글인 것 같습니다. 알노초 어? 알노초 파요. 겐토 빠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글이야 이거. 저는 도대체 왜일까요? 이거 유님이 아니야? 나 이거 유님 때문에 한 건데? 잠깐만. 어... 이거 지금 그 두 글자리 그거 회사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서핑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저 두 분이. 근데 저 라이언님이 저보고 알았다는 거면은 저랑은 다르다는 뜻 아닌가요? 이건 맞는 말이긴 한데 라이어가 저 사람을 보고 알았으면 저 사람은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굳이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안 될 거면 그냥 넘기는 것도 과연 어떻게 될까? 옮길 거면은 7번에 달아야지. 뭐 달려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주황색을 못 보긴 했어요? 구글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오해를 하신 거 같고. 근데 의원님 설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설명이 아쉽다. 하신 거야. 우리 의원님 의원님 이건 착각을 한 거 같아요. 이해는 갔어. 의원님이 가장 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구글 맞나 보네요? 아이고 이 사람아. 아직 라이어 한 명 남았어요. 저는 근데 야, 잘해라 라이어. 답 구글이다. 확실하게 아 근데 저 지금 나타님이 의심스러워요. 처음에 웹사이트라고 하셨는데 구글은 엄밀히 따지면 웹사이트가 아니야. 맞죠 웹사이트가 되기도 하죠. 크롬도 있는데.
크롬은 크롬이 웹사이트인 거지 구글이 웹사이트인 게 아니죠. 애매해. 애초에 크롬에 들어가면 나오는 가장 첫 화면이 구글이잖아요. 그건 그렇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그나마 의심스러운 게 나타딥이고. 애초에 크롬이 구글 웹사이트. 자. 갑자기 귀찮던가? 저 지금 졸려서 평화롭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크롬이 졸리시구나. 풀네임이 구글 크롬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풀네임이 구글 크롬이라 웹사이트가 근데 맞아요. 나는 그 나이어의 단어를 잘 모르겠어. 아 근데 내가 너무 게임을 크게 만들었다. 답을 다 알려줘. 그러니까요. 예,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끝나잖아.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이죠. 네,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구글이 아니었겠어요. 그건 그 나쁜님이야. 그나마 걸리는 게. 근데 이빨이 진실이 아닐까 보이지. 난 어차피 전 라이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애초에 이렇게 그래. 안 해도 채팅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알려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제가 답을 못 알려줄 상황이 아니에요. 어차피 채팅으로도 칠 수 있으니까. 아님이 죽여달라던데. 죽여라. 죽여라 아, 하면은 안 죽이는 게 안 죽이는 게 인지 상정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난 과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무시기 전까지 절대 주무시게끔 아, 하면 안 되는. 근데 이거 금강님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이거 키고 참. 근데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한데 저거. 다 애매해요 이거. 이거를 보면 또 금강님이 의심스럽거든요. 야 라이어 잘한다. 라이어 잘한다. 아 이렇게 누가 라이어예요? 도대체. 순간 저는 제가 라이어인 줄 알았어요. 라 그거 금강님 구글 아니에요? 저 구글이라 했는데. 어 맞네. 구글 맞네. 저 제가 라이어인 줄 알고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윤님이 누구예요? 의회님이에요? 네, 의회님이 네. 윤님인. 어. 근데 의회님이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 저도 그거 보고 알았어요, 구글인 거. 저는 너무 아니, 당연하게. 그러면은 2대 1이야. 당연하게 얘기해줘가지고 저는. 그 4번에 갈 이유가 없고 지금 2번이나 3번을 둘 다 보내면 돼요 그냥. 이거 전만 저 고바스 보도 야구르거든요. 왜요? 그건 그렇긴 해. 유일한 특권인데 제 유일한 특권이에요. 유일한 특권 좀 봐주면 안 돼요? 아니 이 케빈의 목숨이 나한테 달렸잖아. 아니 이분 아니 애초에 나리님이 처음에 뭐라 했냐면요 비번 잊어버리면 찾기 진짜 힘든 사이트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저 솔직히 그렇게 안 어려워요 여기. 아니 나 그거 제일 힘들어요. 저기 그 뭐냐 같은 모양 찾기 제일 힘들어요 진짜. 아 이거 누가 봐도 나리님인데? 그거 맨날 아, 그거 맨날 틀리. 일단 4번 아니니까 2번 3번 중에 골라요. 일단은 아니 나리님 아니 잠깐만요 이거 친 걸 봐봐요. 오 우리 의원님 설명 잘하신다. 헤이는 카카오임. 헤이 카카오야 애초에. 네 나린님 2번이나 3번인데 저 사람 헤이라고 했다고. 헤이 구글은 말이 안 되는데. 에 그니까 애초에 저 사람 하는 말이. 아 아니에요? 지금 다 고바스브라니까. 아, 나 아닌데. 어, 이거 진짜 고바스 봐봐. 나 아닌데. 친구를 바보라고 저 사람이. 에헤헤 비번 이름을 찾게 하이트. 진짜 두 번째랑 헤이. 아니 님들 이런 반전은 생각 안 했다고 저 사람. 님들 잘 들어봐. 링크딥이 라이어잖아. 모두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라이어 단어를 깐 거야. 지금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오신나가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은 벌써부터 인기가 많았죠. 그러므로 저는 나리님 여기까지 오면 나리님 제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제가 아는데 너무 높은데? 저 그렇게 속일 만큼 그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점점 다른 사람들이 설명이 구글보다 크롬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애초에 크롬이 구글이라니까요 이마? 네, 구글이 크롬이에요. 아 몰라요 전 모르겠어요 전 바본가 봐요. 누구지? 애초에 크롬이 본래 닉네임 구글 크롬임. 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크롬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이트 익스플로어 대신 크롬으로 쓰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 나리님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 구글이 라이어다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봐도 나리님이야. 구글 평균의 라이어라고 속이는 거야 지금. 아니 제가 라이어인데도 저 나리님이 너무 게임을 못해가지고 이런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게임 못한다고? 저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헤이 구글이 뭔데? 아 그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니요 저 지금 그걸로 바뀌었어요. 네 돼요. 제 폰에도 그렇게 뜨거든요? 저도 오케이 구글인데?
구글을 웬만하면 안 써가지고 노트북 아니면. 아 근데. 헤이 구글에도 돼요. 헤이 카카오 이러잖아요 보통. 어 뭐야 저거 왜 걸면 됐어. 설마 정답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지금 여기 옆에 구글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돼요. 아니 이거 나 뭘 해야 돼 이걸. 보내버리고 싶은 사람 보내요. 일단 전 구글 맞아요. 아리님 보내자. 어차피 못 찾을 것 같은데 아리님 보내자. 어차피 망한 걸 몰라. 망했는데. 어차피 망했으면 나리님 보내자. 저는 평민 맞아요. 2번님이 규행님이 그거고. 규행님이 라이오고. 에이 라이오 다음 뭔데? 맞죠? 다음이었군요. 다음이었어? 다음이었어. 봐봐. 내가 처음에 저기 엘링크님을 찍었던 게 그게 라이벌 기업이 될 수가 없거든. 그건 맞아. 굉장히 왜요? 커가지고. 될 수 있지 않아요? 예. 네. 굉장히 커가지고. 근데 주무셔야죠. 와, 내가 나타님 제가 겁나 꼬아댔어요 사람들. 제가 말로 사람들 겁나 꼬아댔어요. 자 진짜 찐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이제. 너무 꼬았음. 이번에 제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작부터 맞춰버려가지고. 시작부터 죽자마자 이거 구글 같은데 라고 이미 말을 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나는 작동됐다. 아싸, 이거는 됐다. 인크님이 게임을 잘한다. 제가 잘한다고요? 제가요? 엘리크님이 머리 쓰는 건 잘해요. 저 닮아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혹시 목숨이 여러 개신가요? 진짜 목숨이 여러 개세요? 아니, 여러 개신지. 근데 이거를 눈치 안 까고 그냥 대충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라이어일지도 몰라. 저는 가보겠습니다. 맞네. 어? 유명한 라이어나 유명한 인물이랑 연예인은 많이 대중적이네. 야. 아, 일단은 검은콩님이랑 나리님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인기가 어마어마하니랑 제가 누구를 일단 검은콩님은 아니에요. 까똑 검은콩님을 지금 찍을 이유가 없는데? 제가 라이오일까봐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이거 금강님 보냄? 이거 검은콩님일 수가 없음 지금. 아 분명 여러 명 있긴 할 텐데 지금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 오늘 처음 하는데요? 물론 고음이 높은 사람이 많긴 한데 그래도 지금 봤을 때 검콩님을 고르는 건 실수인데? 아니 카톡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운 게 엄청 많아졌는데? 예 뭔 일이에요? 몰라요 뭐 지워지는 게 엄청 많은데? 그거를 잘 거야 겹치면서 저 고르시네. 아니 제가 실수했어요. 잠깐 저기 코 풀다가 내가 안 누른다는 거를 어쩌다 보니까 검은콩님한테 걸려가지고 이건 실수입니다. 터졌어요 근데? 12시쯤이구나. 아 음? 뭔지 모르겠다니 저, 이거를? 이 사람 이게 누군지를 몰라요. 아니 아 이건 너무 힌트가 정확하다. 안 된다. 근데 저 뭔 소리예요? 저거 왜 지운 거임? 채팅 지운 이유가 뭐임? 이거 설명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아 3단 고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아 안 돼. 아, 님 이거 킬러님이 너무 잘못했는데 이건? 나리님, 네. 나리님, 이거 상황이, 네. 그러니까요 킬러님이, 네. 나리님이 주신 힌트 있잖아요, 네. 2번 힌트라면서 그걸 킬러님이 게임 프리덤님한테 알려줘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2번 알려줘서 이건 어쩔 수 없지 룰을 어긴 건데. 네. 저기요. 어? 게임 그렇구만. 프리덤님이 개인 통. 야 절대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저 언제 죽어? 근데 이걸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짓을 엄지님도 했거든요. 아니 제가 엄지님께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짓을 엄지님도 했는데. 당일에 물어본 거잖아요. 당일에. 네. 어제 물어봤잖아요. 어제 그랬는데 어제 물어봤잖아요. 방송. 이게 애매하네. 얘기하고. 아니 나리님이 분명 비번 같은 거 공개하지 말라 했는데. 왜냐면은 예 그게 이제 공개가 돼버리면은 혹시 방송도 안 오고 활동도 잘 안 하시는 분이 그거 아이디 치시고 들어와서 똑같이 그냥 잠수 타실까봐. 그래서 제가 공개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하려고. 좀 뭔가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확인하고 하려고 제가 일부러. 아, 다 똑같은데? 이거 눈치챘는데? 비번 바꾸죠, 나리님? 네, 바꿀 거예요. 네. 당연히 바꿔야죠. 근데 비번 공개 안 된다고 말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비번 공개는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노래 모른다고요, 님들아? 나리님. 오, 정말. 이러시면 아니대요. 와, 이거 저 특수한 사람은 진짜 멍청한 건데? 이런 노래가 있는 거 아니 나리님이랑 검콩님 진짜 바보예요?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평이 맞네. 아니 나리님 검콩님 일단 아니 그니까 설명이 다 똑같아져. 난 왜 죽었어. 설명이 다 똑같아져. 검바콩보 검바콩보 아니에요 고바스 뭐예요. 아니 전 처음부터 완벽한 힌트를 뒀는데 꿈파 몰라요? 꿈파? 아니 두 번째 라운드부터 계속 아이고, 노래만 보냈는데 이거 검콩님인데 노래가 안 들어갔어요 저거. 일단 검바콩보입니다 이제부터 검콩님은 안 돼요. 검바콩보 검바콩보 아니네 까비. 제가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검콩님 같은데. 맞아요 호텔델루나는 아니네. 의외님이셨네. 사이지봉. 잘했네. 야 아니, 잘했네. 진짜 근데 진짜 콩보야. 진짜 어려웠어. 저 아니 이거 진짜 그냥 건박콩보예요. 저맨 처음에 그 말춤이랄라 했다가. 아 애초에 나리님 일단은... 있잖아요. 고바스 뭐 이미 나리님도 고바스 뭐 있으니까.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고시나리거든요.